오늘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께 설정해 드리는 기준점이 일단 국제 정세 부분에서 어차피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될 거라는 걸 예측을 해 왔었고 실제 당선이 됐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뭐 선거 불복에 대한 소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신없는 상황, 복잡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만 일단 시장은 강한 흐름으로 연출이 됐어요. 하나하나 세심하게 들여다보는 내용들, 그것은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 또 여러분들도 이제 전부 증권사 보고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충분히 그 이전부터 판단이 서실 겁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정책에 기인해서 정부 정책에 기인해서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변동성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추세적으로 형성되고 내 자산의 수익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무조건적으로 뒷받침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하나 솔루션 아까 뭐 이슈 발표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깜놀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토론하시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부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솔루션도 그럼 오늘 봐드릴게요. 봐드릴 텐데 일단은 그 하나 솔루션의 실적이라든가 또 LG화학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군들의 흐름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만약에 이제 반대급부에 놓여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에도 예를 들면은 IT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이제 민주당 쪽에 세제 혜택도 받고 이제 뭐빌 클린턴 대통령 때나 또 오바마 정부 때나 뭐 그때 수혜를 전기전자 업종이 당연히 받죠. 그런 흐름이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도 수혜를 받게 됐어요. 근데 전기전자 업종이 시장을 끌고 가다 보니까 그 해석 부분을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의 기준은 전기전자 업종보다는 굴뚝 산업, 전통적으로 공화당 쪽에 정치 자금을 후원한 쪽. 그러니까 전통 에너지, 전통 의약품 뭐 이런 쪽을 지원하죠. 그리고 방산 업체 이런 쪽으로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게 별거 아닙니다. 에너지 업체 같은 경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원유 업체들이나 석탄 업체들에 대해서 환경세에 대한 부담 요인을 줄여둘 터이니 편안하게 개발하라 뭐 이런 식의 기준. 그리고 IT 성장주뿐만 아니라 일반 업체도 일반 기업들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 뭐 이런 기준. 그러면 IT는 그 전에 수혜를 보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양상이 된 거죠.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기준점들이 어찌됐건 IT 쪽에 악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IT 쪽에 시대 변화상도 그대로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IT가 랠리를 끌고 시장을 이끌어가는 예전 같으면 상상을 못하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때 생각해 보세요. 엑슨모빌이 시가총액 1위하고 걸프전 이라크전 나면서 방산 업체들 에너지 업체 폭등 랠리가 이어지고 그런 흐름들이 빌 클린턴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 때 IT 쪽에 집중이 되고 그리고 공화당이 들어왔으면 당연히 또 바뀔 것으로 처음부터 예상을 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뭐 산업혁명에 가까운 그런 산업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수 없었죠. 그것을 지금에 와서 좋게 포장하는 것은 아 세제 혜택을 많이 유지해서, 세제 혜택을 유지해서 많이, 긍정적인, 흐름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들을 지금 현재는 많이 해요. 근데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복기해 보세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수혜를 누렸던, 그러니까 빌 클린턴 정부부터 오바마 대통령 정부부터 해서 수혜를 누려왔던 IT주들의 세제 혜택이 트럼프 대통령 때에 IT 주들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에너지 업체 이런 쪽에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열어줬다는 거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IT 업체들의 세제 혜택을 죽인 게 아니라 그대로 뭐 유지시켜주는 그 방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호황세에 지금의 시장에 연출이 된 건데 이제 와서는 초기에는 걱정을 많이 했다. 이제 와서는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인양 표현하는 거죠. 예, 그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민주당 쪽이 다시 집권을 하면 IT 업체들 더 수혜를 봐야 될거 아니냐. 근데 이제 세제 혜택에 관련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제 혜택 관련해서 조 바이든 후보가
IT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부자세라든가 예전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같이 대선에 나왔을 때처럼 엇박자의 기준이죠. 이제 민주당 쪽은 이제 부자세라든가 그래서 서민 정책을 피겠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어찌 됐건 보수층은 이제 기득권에 대해서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기업들의 세금을 좀더 걷고 서민들의 세금을 낮춰준다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이제 IT 쪽의 세제에 대한 부담 요인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 원체 이제 시가총액이 높아진 상태에서의 뭐 가장 부자 업체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우려감이 일부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은 상원과 하원의 비율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적절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압승을 한게 아니라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확실성 너무나 항상 얘기해온 정정 불안이라고 그랬죠.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부분이 그 부분이 너무 크게 확대가 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서 너무 크게 확대가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악재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금 뭐 악재로 작용 안 되고 랠리가 나오다 보니 어떻게 해석돼요? 민주당에 또 공화당에 상하원을 나눠 갖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인위적으로 지금의 정책을 완벽하게 한 방에 다 갈아엎고 막그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이끌어낼 그런 그 혼란스러움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시장의 안도랠리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그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는 내용이 되는데 이 정도 얘기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의 주가 어차피 이제 뭐 선거 관련된 내용을 해달라라고 그 저희 쪽 직원분들께서 연구원분들께서 벌써 이미 제 의중은 묻지도 않고 제 의중은 묻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기준은 뭐 그분들이 올려주시고 약속드린 것처럼 선거 관련된 내용 위주로 시황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그에 연동돼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변동성이 이제 확대될 수 있는 종목군들 대처 방안이에요.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 냅시다 이게 아니라 대처 방안을 여러분들께 또 기준 잡아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점에 여러분들께 이제 좀 전략 부분을 잡아드릴 텐데 나도잘 선생님께서 시장 관심주 시초가 7에서 10% 이상의 등락 범위 기준 150만 주 의미가 뭔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기님. 내가 케이크 보내주셔서 영기님은 내가 이뻐라 할 거야. 한동안 내가 못 살게 굴었는데 만만하잖아요. 나보다 나이도 한 살, 아니다 두살 어린가? 한 살인가? 나보다 저보다 나이가 한살 어리시지. 또 만만하지. 내가 등치도 더 크지. 그러니까 영규님을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 앞으로 안 괴롭힐 거야. 왜 생일 맞고 이제 좀 윤정도도 착해지려고 좀 착해지고 우리 나도잘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나도잘 선생님 이번에 그 저기 직장인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카카오방이라고 해놨는데 저것도 저 공지사항 좀좀 바꿔주세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 직장인 문자 앤드 교육 앤드 카톡방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래야 좀 알아보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이제 설명을 간단하게만 드리고 요런 게그 교육방에 주된 내용이 될 거예요. 요 부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릴게요. 나도잘 선생님 가입하신 거 맞죠? 가입하신 분 맞으시죠? 뭐. 방 이름도 우리 바꿔버리면 좋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번 보면은 우리가 이미 벌써 이제 와우 70분이 넘으셨어요. 이제 100분 약속을 드렸으니까 한 30분도 안 남았는데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벌써 이미 참여하셔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좀 윤정두와 함께 좀 차분하게 잘 가보고 싶다 하셔가지고 지금 11월 5일 목요일 날 야간에 갑작스럽게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린 거예요. 그죠? 갑작스럽게. 그다음 6일부터 이제 들어오셨는데 운영진하고 저희 윤정도 빼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70 지금 70
아직 입장 못 하신 분들이 계셔서 73분인가 75분인가 그러세요. 이제 25분 남았습니다. 25분이 남았다는 건 뭐냐면 일단 100분이 들어오셨는데 예? 예를 들어서 100분이 들어오셔서 월요일날 스타트를 하게 됐을 때 한 분 한 분 다 그 1대1로 대처를 해드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는 해드리려고 해요. 포트폴리오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또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교육도 잡아드리려고 내 종목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교육적으로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하려고는 하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 이것도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은 무슨 죄야? 윤정두가 막 갑자기 오픈해가지고 직원분들은 막 정신을 못 차려 주말 내내 지금 비상 걸려가지고 다들 들어와 계시고 결론적으로 처음이죠. 윤정두가 이런 방을 오픈한 게 처음입니다. 교육하면서 이제 문자방 잠깐 열어드리고 했던 적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지금 처음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냐면 오늘 기준에 요거 이제 세 분 딱 해놓을게요. 오늘 기준에 22시까지만 정확히 22시까지만 그렇게 해서 요것도 이제 오늘 끝나면 요걸 다시 이렇게 내릴 겁니다. 1개월에 300인데 6개월 플러스 6개월 1800이면 그러면은 1개월에 50% DC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끝. 오늘 이제 내일 생일 딱 끝나고 나니까 끝. 그렇게 해서 세 분. 지금 결제 예약자가 벌써 여기도 두세 분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 라이브 방송 쪽도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선물 보내주신다고 막 하셔가지고 윤정도 좀 살쪄가지고 뒤진데 홍삼 보내주신다고 그러지 케이크 보내주셨지 영규님도 세상에 에? 그렇게 해서 이 147분 방 조금 이따 또 한번 볼 거예요.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시장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방도 또 새로 오픈을 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오픈하기 힘들죠. VVIP 방에서 월 300만 원씩 과금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직장인 문자 앤드 교육 카톡방 오픈 그렇게 해서 1개월에 110만 원인데 오늘까지 그렇게 해서 100명만 딱 채울게요. 그러면 100명 채우고 내일부터는 100명에서 이제 운영하면서 110만원, 1개월 110만원은 제가 볼 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냥 단순한 문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어차피 포트폴리오를 오픈해드리거나 포트폴리오를 짜드리진 못해요. VIP 방에 계신 분들은 그 뭐 무슨 차이가 없잖아. VVIP 방은 포트폴리오를 전체를 구성을 하고 지금처럼 라이브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개별 뭐 포트폴리오 갖고 계시면 교육을 통해서 비중 조절해드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주력 종목에 대해서 힘들 때 같이 막 대처를 해야 되는데 카톡방이나 문자방은 전달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전달하는 한계. 맨날 동영상을 녹화해서 막 계속 올려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문자에 막 장문 막 1800자씩 써가지고 보낼 수도 없고 최대한 뭐 교육 위주로 이쪽 방 문자방은 운영을 해드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1개월 110만원 기준을 1개월 플러스 1개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22시까지는 상담 전화가 가능하고 예? 상담 전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24시까지 그러니까 내일 뭐 이길 공구시 저희 직원 출근하기 전까지는 공구시까지는 홈페이지 결제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특전사항은 110만원 상당의 VOD 두 가지를 오늘 드릴게요. 다시 한 가지로 줄여놨는데 두 가지. 그래서 갭에 대한 교육 9시간, 단기 용량주 교육 9시간. 그렇게 해드리고 그 갭에 대한 교육 9시간, 그 단기 용량주 9시간 뭐냐면 이거죠. 홈페이지에서, 홈페이지 오시는 방법부터 다시 천천히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홈페이지 오시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십니다. 윤정두 딱 검색을 하시면 여기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요 사이트에 모르시면 전화하세요. 모르면 무조건 전화하면 돼. 모르면 채팅방에 지금 그 전화번호 다 올라와 있죠. 유튜브 쪽이나 카카오티비 쪽도 전화번호 올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무조건 전화해서 찾아오시면 되고 윤정두.com 윤정두.com 치셔서 찾아오셔도 되고 이렇게 오시면 왼쪽에 직장인 VOD 이렇게 있어요. 왼쪽에
예? 왼쪽에 직장인 교육부에 대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9가지 강의, 9시간짜리. 그거를 다 VOD로 메일로 다 보내드릴 거예요. 오늘 대부분 다 보내드릴 거고 또 추가적으로 또 보내드릴 거고 지금 명단이 지금 확인 안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인원이.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건데 이렇게 해서 이제 5가지 강의가 있고 이 5가지 세트를 다 들으신 분들 키리우스님 같으신 경우는 아예 안 빼놓고 다 들으셨죠. 키리우스님 계좌 보시면은 아,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또 우리 영규님 계시지만은 영규님 지난주 수익만 900만 원? 대박. 그래놓고 케이크 하나 보내주고 치사하게 케이크 하나 더 보내줘요. 케이크 하나만 더 보내줘. 내가 원래 그러지 않은데 케이크 하나 더 뺏어 먹어야 될것 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 영규님 계좌도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교육이 얼마큼 중요하냐면 이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게 3월부터 9월까지 키리우스님 계좌예요. 라이브 방송에 계시고 안 계시는 분 가상으로 만들어서 하면은 그건 또 불법이죠. 불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9월달, 9월, 10월 계좌도 좀그 받아보고 싶은데 한번 전화를 드려서 부탁을 해보라 그럴게요. 거기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후기까지. 그렇게 해서 이 후기까지 이렇게 다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후기 내용도 이렇게 다 있고. 그 요거를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이분의 후기와 교육 후기와 그리고 계좌 유료 300만 원짜리 유료 가입을 3월부터 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아니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까지 글을 써서 올려주시겠어요? 근데 진짜 교육만큼은 300만 원짜리 가입해라 그 얘기가 아니고. 교육만큼은 무조건 들으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또 호두람님께서도 두 번이나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후기를 그죠? 그렇게 해서 호두람님 지금 이제 그 방안에 라이브 방송에서 아마 오늘 들어와 계실 거고 오늘 시황은 아까 조금 전에 맛보기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아주 어마어마한 시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미국 그 대선 관련돼서 그죠? 그래서 이러한 그 흐름들이 이러한 계좌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로 발돋움이 될수 있게끔 원래는 교육 강좌 라이브에서만 해드렸잖아요. 온라인 강좌만. 근데 그 온라인 강좌를 카톡방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카톡방 수요에 교육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이 9시간짜리 교육을 그대로 카톡방에서 옮겨서.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꼬박꼬박 장 끝나자마자 1시간씩 교육해드리면 그때 못 들으시는, 못 보시는, 카톡방 못 보시는 직장인들은 퇴근하시면서 카톡으로 공부하시고 또 주말에 시간 되실 때 VOD를 다 보시면서 공부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대처하시면은 지금 이렇게 좋은 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쿠팡 한번 볼까요? 쿠팡? 우리 쿠팡으로 가서 또 한번 보시죠. 이게 쿠팡에서 현재 실질적으로 팔리고 있는 상품이에요. 예? 이렇게 해서 이게 110만 원짜리 상품 99, 44가 있는데 110만 원짜리는 올해 4월, 5월에 제작을 한 9시간짜리고, 99만 원짜리는 2015년도에 제작한 15시간짜리 기초교육이고, 이것도 드린다는 거예요, USB도. 그리고 44만 원짜리는 2018년도에 제작한 작업 자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을 여러분들께 VOD 두 개를 이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아, 이것도 지금 아직 결정을 짓지 말자. 1개월에 110만 원으로 가자. 왜냐면 혜택을 보니까 너무 좋은데? 혜택을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드리고 USB 드리고요. 그다음에 매일매일 카톡에서 기초교육, 실전교육을 1시간씩. 그 커리큘럼을 조만간에 다 올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월요일부터 당장 교육, 카톡으로. 카톡, 교육. 그렇게 해서 거래량 교육. 조금 전에 우리 그 누구시죠? 나도잘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잖아요. 이거 아주 편안하게 다 알아들으실 수 있게끔 야간에 할땐막 빠르게 하고 급하게 하고 막 그러니까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저 교육 자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원래는 9시간 중에 3시간의 교육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한번 잘라서가 아니라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장중에 또 방송에서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뭐 시가총액 1조 이하짜리는 이렇게 대처한다. 요렇게 대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려드리잖아. 그죠? 근데 저 내용이 그 원본의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원본 보여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전부 여러분들께 또 텍스트로.
자, 보시면 어때요? 다 이렇게 순서가 잡혀져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고 이게 VOD 3시간짜리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 3시간짜리 교육을 다시 카톡방에서 하나하나 텍스트로 올려드리고 교육을 해드린다. 그럼 요 교육 내용이 텍스트로 올려드리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교육받고 싶은 거잖아. 기초부터 제대로. 뭔 소린지를 알아들어야 뭐내 자산을 지키든 말든 하시죠. 그래서 요 자료를 한번 올려드려 볼게요. 어떤 거, 자료를 한번, 올려줘봐라. 어떤 교육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건데, 요런 내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그 동영상 비법 강좌가 온라인으로 있어요. 이런 내용으로. 자, 이렇게 됩니다. 하고, 이게 USB 15시간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USB 15시간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동영상 보시거나 또 음성으로 보시거나 그런 게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내용을 이대로 옮겨 놓은 거예요. 이대로. 이대로. 이런 자료 받고 싶죠? 그 이대로 옮겨 놓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카톡방에서 또 교육을 해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동영상 보시기 힘드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VOD 받았는데 이거 언제 보지 하시는 분들 돈은 110만 원짜리 VOD인데 언제 보지도 못하겠고 귀찮고 그럴 때 카톡에서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교육받고 그 교육자료 여러분들이 또 스크랩해갖고 모아 계시고 자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린 요 동영상 요 부분 텍스트 쳐놓은 요거하고 요런 내용 그리고 요 동영상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701109 한번 가봅니다. 701109, 각 채팅방에. 교육! 교육만이 살 길이다. 701109, 이거 좀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701109.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뭐야, 유료방에는, 지금 75분 정도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유료방에는 내일 중으로 방금 올려드린 그 자료 있죠? 보여드린. 그거 자료를 통으로 다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나와봐라, 오바. 이쪽에 홈페이지에 보시면요. 맨 오른 화면에, 맨 오른쪽에, 야, 오늘 생일 기념이라고 너무 많이 퍼준다. 그죠? 맨 오른 화면에 보시면 주식 투식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요. 아카데미라고 있거든요. 세 번째 칸 여기서 아카데미. 그럼 이 커리큘럼이 나와요, 사실. 15시간짜리 USB. 이게 지금 64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64개로. 그 64개로 쪼개놔서 동영상도 있고, 거기에 뭐도 있어요? 방금처럼? 이런 텍스트 파일도 있고. 이거를, 아, 이거 기분이다, 이게. 원래 이제 USB까지는 드리는데 이 텍스트 자료는 잘안 드린단 말이에요. 이 텍스트 자료를 싹다 보내드릴게요. 그, 저, 방한 운영자분들 계시죠,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거 까먹지 말고, 자료 없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다 드릴 테니까. 이거 싹다 보내드릴게요. 그, 유료, 우리. 아니, 교육받고자 이렇게 77분 이렇게 들어오셨잖아요. 그분들께는 다 보내드려야지, 이 자료를. 요 자료를. 어디 가셨어? 우리 참여 인원이, 오늘 여기 이제, 현재 기준까지 예약자까지 포함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73명이 결제 마감이시고, 아, 4분이 예약 진행이시고, 77분이시네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께는, 지금 들어와 계시잖아. 이분들께는 전부, 요 자료에 64개예요, 이게. 이렇게 페이지 구성되는 게 64개예요. 이 64개의 기초 강의까지 싹다 드립니다. 이거 완전히 공짜지. 어디 다른 데 가보세요. 책으로만 살려고 해도 돈이 얼마야. 701109, 요 자료 지금 올려준 거 동영상하고 요거 좀 줘라 하시는 분들 올려주시면 그대로 지금 발송을 해드릴게요. 전혀 미동이 없는 방도 있어. 그 방은 안 올리겠다, 이번에는. 자, 701109 넣어주신 1200 80명 방 지금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쪽 1390명 방도 이렇게 넣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교육 오케이. 그 다음에 받으시려면 한 분이라도 올려주셔야지. 그래. 이렇게 예를 들면 이 방을 한 분이 살려주신 건데 오성직 선생님께서. 근데 다른 분들이 더 올려주시면 더 좋은 자료 좀 이따 또 올려드린다는 거지. 나머지 다른 방들도 지금 다 올려드릴게요. 출석 체크라도 해야지. 그리고 여기는 또 아예 출석 체크 없어. 1369명 방은. 그럼 요 방은 안 올려드릴 거야. 진짜로. 요 방도 안 올려드릴 거야. 지금 방송 참여가 없으신 것 같은데 올려드리면 뭐 하겠어. 어유 강진님. 강진님이 살려줬다. 아이고, 에그엠님. 그럼 저쪽 방은 뭐야?
랠리님께서 열일합니다. 예. 서로들 이렇게 조금씩만 하시면 되는데, 결국은 이 방은 뭐지? 1395명 방은? 하트가 1600개인데, 아마 이게 제일 먼저 생긴 방인 것 같아요. 이 방은 완전히 뭐 인원은 계신데, 죽은 방이 됐나? 그럼 이런 방은 이제 자료를 이제 들 올려야죠. 미동도 없으신데 뭐. 오케이. 그렇게 해서 방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거죠. 1시간 교육해드리고, 그리고 개장 전에 이제 단기 공략주를 매일매일 오픈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단기 공략주가 오픈이 되는데, 야간 교육에서 이렇게 오픈되잖아요. 그리고 이 종목을 설정하는 방법을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예? 이 종목을 설정하는 방법을 뭐 하루에 모든 걸다 배울 수는 없잖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오픈을 해드릴 건데, 요 기준에 수량, 종목 그 거래량, 기준 거래량 수량을 이렇게 올려드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1월 5일 날 기준을 잡아보면은, 여기는 아예 반응이 없는 방이 돼 있네. 여긴 자료 안 올려드릴까? 끝까지 나도 안 올릴 거야. 11월 5일 날 보시면은, 야간에 이제 올려드린 게 있고, 뭐 장중에 이렇게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CS 윈드도 있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그 유료 방에는 이것이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11월 5일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그죠? 결론적으로 이제 거래량을 넣어드리느냐 안 넣어드리느냐의 차이인데, 그게 별반 그 크지 않은 것 같지만 굉장히 차이가 크죠. 기준 거래량이 있어야 매매 기준을 잡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준점을 잡아드리고, 또한 가지는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유료 방이기 때문에 유료를 먼저 이제 올려드려요. 올려드려서 이제 우리가 공략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변동성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후행성의 매매를 드리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몇천억씩 나오는 종목을 우리가 후행성으로 잡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거 또 올려주셨는데 내가 다운받았나? 맛있는 거 올려주셨는데, 오, 치킨이다. 아, 이거 받았다. 고고고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치킨. 예, 내가 다운받았어, 맞아. 예. 저거 자칫 딴데 보고 있으면 우리 영자님이 막 뺏어가요. 예. 우리 그 회사에 계신 분들이 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다운받는 거 기분이 다르잖아. 그게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결국은 그 변동성이 커져서 장 막판에 이제 미끄러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6일날이 금요일인가요? 예. 근데 이제 요날 같은 경우에 아프타마 사이언스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아프타마 사이언스 600만 주. 그리고 이게 이제 6일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다른 쪽은 이게 안 나가 있어요. 이오플로우라든가 아프타마 뭐 바이브 컴퍼니 이런 종목군들의 기준 거래량이 여기는 안 나간단 말이에요. 여기는 나가고. 그 이제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는데, 아프타마 같은 경우에, 아프타마 사이언스 같은 경우 개장 초에 이제 상한가 축상한가 뭐 난리 나서 풍악 울리고 이제 뭐 좋아들 하시고 행복해 하시고. 근데 이제 아프타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나갔단 말이에요. 개장 초에 교육 들어가고 좀 늦게 나갔는데, 나가고 나서 바로 또 변동폭이 확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프타마 교육 2%에서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이 들어가자마자 32,500원 들어갔는데, 이게 아프타마가 얼마까지 올랐죠? 그날 아프타마 오른 게 얼마까지인가요? 아프타마 한번 봅시다. 장중 고점이,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개장 초 시초가가 32,050원이었고요. 그리고 고점이 37,750원이야. 우리는 그 아프타마 같은 경우에 들어간 게 32,500원, 그죠? 그 저점에서부터 이제 돌릴 때에 빠르게 들어가신 분이 계시고, 우리 같이 조금 늦게 들어간 분들도 계시고. 근데 32,500원 대비 5,000원 올랐어. 5,000원. 그럼 다시 얘기해서 그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일부러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지간하면 이제 뭐 비슷비슷하게, 하다못해 현대글로비스 15만 5천원에 오픈을 해드렸잖아. 우리는 다 샀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신뢰도가 없으니까 못 샀고, 우리는 21만 1,500원에 팔았고, 여러분들 신뢰도가 없으니까 못 팔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 똑같이 올려드리는데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지. 38,000원 목표 주가죠. 예? 그럼 37,750원 찍고 내려올 때 교육 잘 받으신 분들, 이제 미리 차익 실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차익 실현 문자가 안 나가서 오히려 뒤지고 있다가 이제 손절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이 같은 시간 12시 11분에는
무료방에는 미처 올려드리지를 못했다고. 왜냐하면 편입하고의 기준이라 바로 못 올리니까.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 아, 교육의 차이가.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운영되냐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데 교육해드리고 이렇게 개장 전에 단기공략주를 오픈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종목을 오픈을 해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장중 기준에 우리가 이 전략 부분들을 잡아서 올려드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비슷비슷하게 올라갑니다만 그 전략 부분의 기준이 우리는 그러니까 무료로만 다 올려드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무료로만 다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유료로도 올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직장인 문자방에서는 그 내용까지는 문자로 못 나가요. 매수 매도 사인은 나갈 수 있어요. 매수 매도 사인은 나가는데 매수 개념, 매도 개념에 그 어디 있냐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볼게요. 녹십자. 녹십자 나로 오봐. 띠용 빨빨 나로 오봐.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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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용
여러분들께 뭐라고 올려드리냐면은 녹십자의 목표 주가 자 돼 있죠. 11시 23분 11월 3일 11시 23분 2013년 2000년 11월 03일 뭐 11시 23분 뭐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이제 똑같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실상. 근데 이쪽이 뭐 이 교육이 만약에 우리 주력주 우리 주력주라기보다는 오픈방에서 문자방에서 유료방에서 어떤 종목을 오픈을 해드려도 이렇게 교육용으로 일단 문자 사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 짧게 올려드린 상태에서 자 녹십자 편입합니다 얼마에 편입합니다 뭐 이렇게 올려드리고 그러나서 이제 누구나가 읽어보고 대처가 되실 수 있도록 누구나가 읽어보고 아 이래서 편입하는구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급적이면 동영상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그럼 동영상 올려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장중 기준에 동영상 부분을 올려드리면 이렇게 장중 기준에서 뭐 어딨어. 장중에 이제 저희가 전략 잡아서 올려드려요. 그래서 개장 그 초에 종목 기준에서 이렇게 대처하십시오라고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동영, 그러니까 문자 사인, 매매 사인도 나가고, 그러니까 교육하고 매매 사인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 사인의 기준점 설정해드리고, 그리고 뭐 차익 실현 문자도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중간에 동영상 교육도 좀 나가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교육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기초에서부터. 완전 기초에서부터 중급 그 다음에 실전까지 실전까지 해서 그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 어떻게 설정해요? 또 종목 설정한 다음에 거래량 기준 어떻게 잡아요? 거래량 기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별로 어떻게 대처해요? 그런 거를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그렇죠. 월 300짜리 강의인데 그냥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준에 지금 시간 기준에 전화로 상담을 하시고 카드 결제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10시까지 그리고 내일 장중 개장 전에 출근하고 나면 8시 반에 출근이니까 한 9시 정도면 이제 결제창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제창을 바꾸면 그때부터 이제 결제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교육 받으실 분들 선착순입니다. 지금 오늘은 대기 인원이 몇 명 더 계시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한꺼번에 전화 너무 많이 하시면 정신이 없고 그렇게 해서 전화 주시고 지금 이제 아까 77분이니까 23분 남았어요. 목요일 야간 방송 이후에 77분 가입하셨고 23분이 남았습니다. 23분만 1 플러스 1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라이브 방송 쪽은 3분만 요 이벤트 해드리고 6개월 플러스 6개월 해드리고 6개월 플러스 4개월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예약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지금 저녁에 결제를 못한다 하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예약이라고 눌러놓으세요. 그럼 저희가 명단을 다 설정을 해놓을 테니까 채팅창에 캐치스탁 쪽에 필명만 가능해요. 그래야 저희가 누구신지 알지. 그래서 채팅창에 701109 예약 이렇게 해주세요. 701109 예약. 그리고 채팅창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4개 강림이나 이렇게 가입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가입 이렇게 올려주세요. 가입 완료. 가입 완료라고. 불편하시더라도. 가입 완료. 그래야 가입 완료하신 분들은 제가 기억 속에 좀 남겨놨다가 채팅창에서 뭐 질문을 하시는 뭐를 할때좀더 그래도 살갑게 해드릴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입하신 분들, 유상품 가입하신 분들 지금 계세요? 계시면 가입 완료라고 채팅방에 좀 올려주세요. 70세분 뭐 오늘 일찍 주무시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가입하신 분들. 예, 나도잘린 가입 완료하셨고, 좀 필명하고 이쪽하고 같을 것 같은데. 보시죠, 뭐. 쭉 올려줘 보세요. 가입 완료하신 분들은. 한번 보게. 누구누구 가입하셨나. 쭉 보면은 가을인간님, 경아님, 금메달님, 급등랠리님, 김방님, 나나필수님, 또 드래곤제이님, 매버릭님, 나도잘님, 나대방님, 나진호님, 노블리님, 노상구 선생님 맨날 오시다 오늘 안 보이시네. 예. 또 지금 올려주신 분들은 한 8분, 나머지 분들은 조금 저 뭐야 능동적이지 못하시네. 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 노상구 선생님 급하셨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77분인데, 다른 이제 23분, 지금 전화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예약, 701109 예약, 이렇게 해주시면은, 오늘 당장 결제가 안 되시더라도 예약은 받아드릴게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전화는, 응? 전화는 지금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시면 안 되니까, 전화는 천천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교육 들어갈 때 전화벨 소리 너무 많이 울리면 안 됩니다. 전화번호 한번더 오픈해 드리고요. 선착순 23명으로 마감합니다. 미리 오면은 마감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전화가 안 되시면 KB국민은행 이쪽으로, 그 목요일도 대부분 이렇게 하셨죠? 이쪽으로 송금하시고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거꾸로 전화를 드립니다. 아시겠죠? 전화는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좀 정신없으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송금하시고 문자를 보내시는 게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방에 올려놓으시고, 궁금하신 거. 예. 전화 폭주 두드. 가입 완료. 직장인 방 이용 중인데 중복으로 해도 효율이 있을까요? 하셨는데, 직장인 방, 어느 직장인 방이죠? 그거 저쪽에 문의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쪽은, 제 쪽은 어느 걸로 기억을 하시면 되냐면, 그걸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 교육 위주로 간다. 그리고 이제 종목이 하나가 나가더라도 완벽하게 이 종목이 왜 우리가 편입해야 될 자리이고 기술적으로 어떤 자리인지.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까요? 그 하나를 그럼 또 현대글로비스 복기도 할겸 하나 볼게요. 현대글로비스하고 이제 HMM 같은 경우에 두 가지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 HMM을 보면 이제 현대글로비스가 보일 수가 있는데, HMM이 최근 들어서 가장 저기였던 거. 지금 전화가 잘안 되시면은 문자를 남기세요, 그냥. 23명 넘더라도 10시까지는 받아들일 테니까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예, 가입 완료. 또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그 채팅방에 가입 완료 하신 분들은 가입 완료라고 올려주시고, 저희 쪽그 직원분들은 인원수 카운팅 해가지고, 선착순 인원수 카운팅 해갖고 말씀을 해주세요. 너무 많아도, 약속드린 것처럼 너무 많아도 안 되니까. 지금 정확히 HMM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해서 우리가 그 주봉장의 기준인데, 요 위쪽의 흐름을 넘기면, 그러면 새로운 추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어요. 예? 상하이 운임 지수 10년 이래 최고치라는 기사가 왔네요. 어우, 대박. 요런 거뭐 해서 교육 다시 해드릴게요. 지금 자 이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HMM 기준점을 좀 잡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운수장고 기준이죠. 그러니까 해운 쪽의 기준이 됩니다. HMM은. 근데 이제 요 흐름이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움직임 부분을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종목이든지 그 펀드멘탈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부분이 거래대금이 수반되느냐의 기준이에요. 거래대금이 수반되면서 시세가 나오느냐의 기준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 흐름이라는 거예요. 한동안 거래대금이 없던 종목의 거래대금이 터져 나왔다는 거죠.
2002년도에도 뭐잘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2002년도 4분기 기준이 이제 물동량이 증가할 때입니다. 요 바닥 기준이. 그리고 이제 2003년, 2004년, 2005년 이렇게 쭉 가면서 2007년까지 랠리에 뭐 폭등 랠리가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경기가 리먼 브러스 터지고 나서 이제 뭐 주춤거리는 흐름에 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뭐 무너져 내린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추세 범위의 거래 대금이 이제 막 스타트해요. 얼마나 행복하냐면 우리는 사실상 윤정두가 이 종목을 처음에 들여다본 게 아니라 우리 방 안에 계시는 마님께서 닉네임 마님이라고 쓰시는 마님께서 이 종목을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5,000원 요 전후에서부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때는 AS만 해드리고 전략만 잡아드렸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밋밋했거든, 거래대금도. 그러고 있다가 8월 이후에 우리가 들어간 게 요자락입니다. 9월 기준에서. 아, 이 정도의 추세에 이 정도의 거래대금이 다시 활성화되어 있다면은 괜찮겠습니다 해서 들어간 게 7,000원 중반 그리고 7,000원대 초반. 그래서 HMM은 그 흐름을 가져간 게 이제 요런 기준에서 가져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명드리는 게 교육을 어떤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받게 되실지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동영상으로도 좀 일부 넣어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동영상 접속 그 힘드시니까 그것을 저쪽에 어디에 카톡방에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문자가 많지가 않아요. 직장 다니신 분들 문자 많아서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자, 매수 10분 있다가 대박났죠? 차익 실현. 혹은 매수 5분 있다가 손절하세요. 직장 다니신 분들이 어떻게 하냐고. 화장실 가져와서 몰래 해야 되는데. 그죠? 결론은 문자 사인이 예를 들어서 HMM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스윙으로 들어가고 주력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주력주까지 디테일하게 드리면 VIP 회원님들이 좀 아쉽겠죠? 그거는 제가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력주까지 드리는 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교육 위주에서 플러스 스윙 종목 이런 쪽의 기준에 뭐 HMM이다 그랬을 때 HMM의 경우에 잘 보시면 7,450원 9월 14일, 그리고 9월 15일날 7,100원. 다행히 이 종목은 이번 그 시장 눌림목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7,000원 이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럼 버티기가 좀 좋았죠. 그리고 난 이후에 21일, 22일, 23일, 26일. 계속 보시면 7,450원, 7,650원, 뭐 8,300원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려드리고 뭐 28일이다 예를 들어서. 그럼 28일의 기준에서도 추가적인 매수자인의 기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여러분들이 기준점을 잡을 때 좀 편안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잡아드리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내용 쭉 넘어가서 요 기준에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내 사랑 곁에 님께서 상하유님 지수 10년 이래 최고치라는 기사가 떴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런 내용. 물동량의 증가에 따른 경기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상.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인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가 2조 원대였습니다. 2조 원대. 지금 3조를 훌쩍 넘겼죠. 그렇게 해서 HMM 26일날 방송화면입니다. 이게 방송 자료 갖고 나간 건데 이걸 보실 때 이게 HMM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는 주봉이었고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의 기준에서 그릴 수 있는 이 추세. 이것도 교육 다 받을 거예요 우리가. 추세 교육도 받을 겁니다. 이 추세 교육을 일단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자를 수 있다는 거죠. 지극히 추세라는 거는 주관적인 기준이다. 이 부분을 동영상으로 들으면 가장 좋긴 한데 동영상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텍스트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카톡방에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넘겨드리는데 기준 거래량 이런 것을 유료방에는 사실 오픈이 되지만 무료방에 이게 오픈이 안 되잖아요. 설정 범위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요게 문제가 아니라 넘기다 보면 결론은 요 추세 내용의 기준이 이게 HMM이에요. 아까 보신 HMM 추세를 1차 2차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근데 이 이전에 벌써 이미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이게 HMM의 일봉 차트잖아요 지금. 요렇게 추세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정확히 8,550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추세 교육을 받는 과정 속에서 추세 교육 이렇게 받는 과정 속에서 8,550원인데요. 매직 시그널의 매수자인 낮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걸 체계적으로 아 거래대금이 터지고 매직 시그널의 매수가 어떻게 들어왔다 뭐 들어온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현대글로비스로 바뀌어요. 자 보세요. 이게 10월 26일입니다. 10월 26일에 HMM이에요. 그리고 현대글로비스가 이게 언제 10월 14일에 다시 얘기해서 10월 14일에
현대글로비스가 비슷한 자리에 있었고 현대글로비스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갑자기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10월 20일이죠. 10월 20일. 자, 10월 14일에서 10월 20일에 폭등이 나왔는데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 거고. 그럼 10월 20일 이후에 HMM이 10월 26일이 여기야. 근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이게 또 현대글로비스의 이 흐름처럼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죠. 이 현대글로비스 찾아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여러분들께 이 공지사항을 다 올려드렸어요. 공지사항을 여기 보시면 공지사항 내용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있으려나? 어우, 얘네들 이거 광고를 저 핸드폰 갖고 가 계시죠? 각 게시판 예, 핸드폰 있으니까 각 게시판에 광고 좀 지워주세요. 전화 좀 한가할 때 광고 좀 지워주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셀 예? 박셀바이오 전부 근거치가 남아 있는 거예요. 날짜별로 날짜별로 이게 교육해드리고 편입기준 잡아드리고. 문자만 오셔서 이런 문자 받고 수익 내시면 되는 거지. 피플바이오 마찬가지고. 400% 뭐예요. 400%가 단기간에. 근데 저런 종목을 교육용으로 들여다보시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실제 매매하는 거하고 차이가 크거든요. 그리고 또 문자로 받았을 때 저런 종목은 문자 받아서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같이 유튜브에서 잠깐만 보여드리고 진행을 해드릴 텐데 잠시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바탕화면에서 제가 제 쪽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주력주 박스경제TV 여기 있다. 잠시만요. 현대글로비스 그리고 HMM 네. 현대글로비스를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올려드릴게요. 채팅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그 현대글로비스 한번 보시고 우와 나도 저렇게 저런 종목으로 교육받고 수익 냈으면 하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현대글로비스는 아예 공개적으로 다 오픈을 해드렸죠. 15만 5천 원대부터. 그리고 이제 유료가 그렇게 오픈이 된 거고 사실은 무료 같은 경우에는 16만 원대 오픈이 됐죠. 보겠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쭉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그 링크까지 다 올려드릴게요. 링크까지. 그때 당시에 동영상 링크 그리고 정확히 21만 5천 원에 정리했는지까지.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하고 바로 똑같은 모양새의 HMM을 다 오르고 난다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HMM도 시가총액이 3조가 넘는 종목인데 지금 기준에 그런 HMM까지의 수익까지도 전부 똑같이 잡아드리는데 교육 안 받으신 분들 또 유료 문자 못 받으신 분들은 그림의 떡이잖아요. 게시판에 분명히 무료로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일일이 쉬는 시간에 나오셔서 찾아보실 수가 없으니까 또 신뢰도가 없으니까 이게 믿을만한지 어떤지를 신뢰도가 없으니까 못 따라오신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과금을 하시고 신뢰를 가지고 가시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 이렇게 대처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현대글로비스 한번 보실까요. 자 두 가지를 보여드릴까요. 하나는 10월 13일 기준에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근데 이제 10월 13일 기준에 현대글로비스 주봉돌파 20만원 설정가능 이렇게 해놨어요. 예? 대박이죠. 주봉돌파인데 그렇게 해서 추세 범위까지 그림을 그려놓습니다.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추세 그림만 한번 보세요. 가격이 얼마인지 하고 현대글로비스 가격. 보이세요? 현대글로비스 가격? 지금? 현대글로비스 가격 지금 보이세요? 15만 7,500원. 15만 7,500원 보인다 하시면은 좀 능동적으로 15만 7,500원 한번 채팅방에 한번 올려주세요. 보이시면. 안 보이면 그림도 안 보이는데 뭐 하려고 이거 뭐 교육 뭐 하려고 해? 15만 7,500원 현재가 이거 보인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이 기준에 15만 7,500원을 교육을 해드렸어요.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얼마? 20만 원을 설정해드립니다. 능동적으로 15만 7,500원 자 15만 7,500원 출석 체크합시다. 출석 체크. 바바방 바바방 한번 15만 7,500원 보인다. 이거 무료로 다 올려드린 거예요. 무료로 9시 52분에
무료로. 그리고 이때 9시 52분에 무료로 이때 어? 안 올리고 조금 시간차를 두고 유료는 이때 보고 무료는 조금 늦게 보셨다 해도 이게 6조 원짜리 종목이 6조 원짜리 종목이 불과 며칠 만에 얼마? 22만 원 갔잖아요. 그렇죠? 15만 7,500원 이런 종목도 하나 오늘 잡아내셔야 될거 아니에요. 유료 가입하신 분들은 월요일날 당장 잡아내시고 그리고 무료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월요일날 당장 이거 하나 잡아내셔야죠. 결론적으로 현대글로비스의 이 가격에서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추세를 그려드려야 안 그려요? 그려드립니다. 자, 똑같이 그려드립니다. 자, 하나, 둘, 셋, 띠용. 추세 그려드렸어요? 안 그려드렸어요? 그려드렸죠? 그려드렸잖아요. 아까 HMM 보실 때하고 비슷하죠? 에이, 나도 알아. 저거 뭐, 저거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 이러실 수 있단 말이야. 어? 야, 나도 알아. 저 정도. 야, 윤정도 나를 무시하지 마. 나도 많이 알아. 이러실 수 있어. 땡겼죠, 지금. 땡겨서 여기서 또 그려드립니다. 앞전에 있을 때 추세하고 뒤에서 그리는 추세하고 다르다. 뭐다?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다.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다. 지극히. 예? 지극히 주관적인 방식의 서양식 패턴 분석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뭐를 잘 보셔야 되냐면, 이게 13일입니다. 13일. 9시 44분. 15일. 16일. 20일. 20일. 그죠? 20일, 20일인데 20일 10시 45분에 21만 5천원 차익 실현 후에 20만원에 어떻게 한다? 전량 차익 실현한다. 21만 5천원 전량 차익 실현 이후에 20만원 그리고 19만 6천5백원 지지를 확인한다. 이날 이걸로 끝이에요. 그럼 이때 당시에 또 봅시다. 어? 불과 13일이니까 거래일수로 8거래일, 7거래일 뿐이 안 돼요. 이때가 뭐냐면 대손충당금도 잡힐 때입니다. 그 경영권 승계작업 얘기하면서 이걸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해드리는데 똑같은 그림이에요. 차트. 기억나세요? 여러분들께 그려드렸던 차트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여기까지의 차트. 이날이 뭐냐면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왔다가 현대차 그룹주들 밀리면서 갭상승 이후에 양봉에 눌림목. 그 다음날 양봉. 이날부터 들어간 거예요. 이날부터. 10월 13일부터. 10월 13일 볼까요? 자, 멈춰 있습니다. 유료와 무료의 차이에 있어서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그걸 뭐 보여드려야 될 수밖에 없지. 그 기준거래량과 교육이라는 게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47분 방하고, 그리고, 일반 방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1417분 계신 방하고. 여기 보시면은 10월 13일 날 우리가 현대글로비스를 10월 13일 날 기준에 보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현대글로비스 60만 주딱 적어놔요, 안 적어놔요? 이날 그리고 다 폭등했어요. 거래량 없는 종목, 기준 거래량 없는 종목 빼고는. 정확히 7월 13일이죠. 아까 동영상 올려드릴 때. 그럼 개장초부터 윤정두가 설명했겠어, 안 했겠어? 자, 전 거래일에 갭상승 이후에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대차 그룹주의 눌림목인데요. 시장도 눌렸고요.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음날 갭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나오게 된다면 긍정적입니다. 거기에 주봉상의 갭상승의 기준이 어떻게 된다? 주봉상의 목표주가 20만 원이 나옵니다. 거기에 추세의 매매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그려드린 이런 설명을 듣고 매매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무료방에는 똑같이 올려드려도 기준거래량이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기준거래량 있는 걸 떠나서 처음에 기준거래량 설정한 종목을 설정하는 방법. 두 번째는 종목을 설정했으면 기준거래량 설정하는 방법. 세 번째는 시간별 거래량으로 대처하는 방법. 네 번째는 매매 사인이겠죠. 그것이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되신다면은 굳이 여러분들께서 유료 가입을 하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굳이 왜요? 뭐 하려고 해? 근데 그게 어렵다면은 유료 가입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 종목도 드릴 때 시가총액 현대글로비스 이게 잘못 올린 1조 이하가 아니라 1조 이상이죠. 그럼 요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추세선의 강화 약화의 확정.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서양식 패턴 분석의 원전도 제가 찾아봤지만 새로운 추세가 나오려면 어떤 기준이 설정돼야 된다라는 기준점이 없습니다. 저것을 이렇게만 들여다봐 봤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교육을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육이 어렵다. 그러면 교육이 어려우면 교육을, 윤정도는 교육 안 받으신 분들께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근데 교육이 어렵다, 못 받으시겠다. 연세 60대, 70대, 80대다. 그리고 나는 생업에 충실해야 되니까 교육을 못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교육을
핑계 삼아 슬쩍 발을 담그셔서 대처를 하시면은 그러면 매매 사인으로 수익을 먼저 내실 수 있고 수익을 내신 이후에 나머지 부분 대처가 되시겠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을 계속 보시면 이걸 다 그려서 갭에 대한 거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다 잡아드리고 매매 사인 다 잡아드리고 결론적으로 현대 글로비스의 문자 사인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 우리 키리우스님 같은 경우 이런 계좌 나오죠. 현대 글로비스의 문자 사인 나간 게 아마 있을 거니까 제가 문자 사인 한번 확인해서 보여드릴게요. 남들은 이걸 가지고 이런 수익을 내셔서 아 수익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아주 아이비가 들어가 있어? 같은 날인가 봐. 같은 날. 어찌됐건 현대 잠깐만 이게 현대 글로비스인가요? 18.02% 16만 9천 원일 때 근데 이게 더 올랐잖아요. 얼마까지 50% 이상 가죠. 그러면 이 계좌 문자 사인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일 날부터 우리가 오픈을 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13일 날부터 교육을 해드리고 오픈을 해드리고 잠깐만요. 크게 보기가 안 돼. 이게 단문 문자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력이 아닌 스윙 종목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문자방에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래서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현대 글로비스를 먼저 첫 번째로 스타트로 보시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교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료로 더 확인하시고 싶으시면 조금 전에 링크를 보내드렸잖아요. 링크 보시고 지금 아니 막말로 얼마예요? 아까 보니까 15만 7,500원 여러분들 분명히 누르셨죠. 그럼 그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뭐예요? 아 우리는 벌써 이미 편입이 됐고 수익이 났을 때예요. 아 그럼 니네가 선행매매하는 거 아니냐? 시가총액 6조짜리를 어떻게 선행매매를 하나? 예? 유료 고객님들이 편입이 되시고 우리가 목표주가 20만 원 넘겨놨잖아요. 그 편입할 때 15만 7천 원인데 15만 7천 원에 20만 원을 목표주가로 설정했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편입을 하고 수익 기조가 어느 정도 잡혀있으니까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릴 수 있는 거야. 그죠? 그거를 선행매매해서 여러분들이 사서 주가 끌어올리면 더 좋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편입을 해서 300만 원씩 과금해서 믿고 따라와서 편입을 해서 수익이 내셨으니까 그걸 핑계삼아 살짝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리는 거지. 아, 유료 고객님들 오픈하자마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갈 수는 없잖아. 그게 그 다음날부터 계속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규 매수사인 나가고 여러분들은 에이 다 오른 거 주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 오르는 거 주네가 아니라 계속 신규 편입을 계속 단행을 하면서 결국은 21만 5천 원 이탈시 전량차익 실현이 돼버립니다. 21만 원 이탈시. 이렇게 해서 평균 21만 2,500원. 그럼 볼까요? 저게 최고점이에요. 일봉으로 보셔도 저게 최고점이에요. 22만 2천 원 찍고 21만 5천 원. 그러면 에이 기분이다. 하나 더 드려. 매직 계산기. 아까 우리 그 전부 가입 완료하신 분들 계시죠? 가입 완료하신 분들 기준에 제가 분명히 매직 계산기 드린다는 건 안 써놨어요. 예, 분명히. 근데 가입 완료하신 분들 중에서 매직 계산기 필요하다 하신 분들 지금 가입 완료 매직 계산기 딱 써주세요. 가입 완료 매직 계산기 써주시면은 드릴게. 원래 이거 300만원짜리 그 라이브 방송 가입하신 분들께만 매직 계산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가입 완료하신 분들 중에서 매직 계산기 필요하신 분들만 나 매직 계산기 필요하다. 가입 완료 매직 계산기 써 가입 완료 매직 이렇게 써 주시면 되겠다. 가입 완료 매직 써 주시면은 요 매직 계산기를 전부 예, 전부 다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 운영자분들은 이제 막 약올라 죽는 거야. 이거 많은 분들이 가입하시면 회사는 살찌울 수 있어도 나한테 보너스도 안 주는데 보너스 줄게. 맛있는 거 사주면 되지. 시키는 건 많고 야근 시키고 가입하려 매직 이렇게 하신 분들은 저 운영자님께서 전부 체킹을 해주세요. 그래 채팅방에도 넣어주셔. 저희가 그 체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가입하려 매직 넣으신 분들께는 저희가 매직 계산기도 다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활용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현대글로비스를 넣어보겠습니다. 이게 현대글로비스라고 치고 아프타마 사이언스를 그럼 현대글로비스의 당일날 고가가 얼마였어요? 22만 2천 원이었죠. 그러면 차익 실현하는 범위를 우리는 최소 1.5에서 3% 그러니까 1.5 이탈되면 뭐 5% 차익 실현한다. 2% 이탈되면 뭐 5% 차익 실현한다. 이런 기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점만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그 핸드폰으로 보실 때 몇 퍼센트 빠지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요 이제 요것도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냥 매직 계산기 툭툭 건들기만 하면은 아 고점 대비 이 정도 되면 차익 실현하면 되겠다. 그리고 고가와 시가 또 고가와 저가 이런 기준에 3분의 1, 2분의 1이면은 아 저 정도 지지가 되면 대처할 수 있겠다. 내가 내 종목이 지금 방안의 종목이 교육 종목이 아니더라도 윤 정도는 거래대금 1000억 이하짜리는 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 한번 들여다보면 되겠다. 이거 매직 계산기 활용 무지하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줬어요. 고객분들이. 근데 이거를 돈 받고 팔 수는 없잖아 제가. 그래서 교육받으시는 분들 기준으로 이번에 신청하신 분들만 가입 완료 매직 누르시는 분들 다 저희가 체킹을 해드리고 지금 모니터링 안 하시나요? 예, 그러면 저희다 게시판에다 좀 올려주셔. 해서 그 전화번호하고 다 올려드리고 그 가입 완료하시고 매직 계산기 신청하신 분들은 바로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운영자분들의 서포터 역할이 그거지. 그렇게 해서 딱 오케이 다 예. 지금 올려주신 분들은 다 보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소름 돋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걸 마케팅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자산 깨지고 서울 올라와서 코 베어가는 것처럼 주식시장에 귀 다 잘라간다니까. 여러분들 그 귀, 코, 뭐 어? 입술 좀 두툼하면 입술도 잘라갈 수 있어. 수익을 내야죠. 현대글로비스 아니 안 무서워요. 이 현대글로비스 보실 때 여기서부터잖아요. 요날 자 여러분 현대글로비스 10월 13일입니다. 유료 기준에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몇 명 남았어요? 9분 남으셨어요. 예, 9분 남으셨어. 잘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9분 넘으면은 지금 9분 저 무슨 뭐 홈쇼핑 그 저 뭐 마케팅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해드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내용에 현대글로비스의 기준거래량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셔서 제발 좀 부탁인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저 계산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이제는 스스로가 알아내셔서 교육받으셔서 야간교육 다 해드리는데도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 교육받으셔서 우리 키류스님처럼 이렇게 예? 그리고 영균님 계좌를 지우셨나? 안 지우신 것 같은데 영균님 계좌 일주일 만에 그 저기 뭐야 900만 원 수익 낸 그런 계좌들 그런 그러면서 맨날 이렇게 영규님 엄살 부리잖아. 대표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고지말쟁이 에? 케이크 한 개뿐이 안 줘놓고 케이크 한 개에다 커피 주셨나? 그렇게 해서 망안해서 이렇게 좀 즐기면서 웃으면서 행복해 하실 수 있어야죠. 지금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서워 하셨는데 가입 완료 매직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오셔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오 여기다 다 올려주셨네. 예,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능동적으로 이런 종목 다 오픈되어 있는 이런 종목에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에 수익 좀 내시고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본 게 뭐예요? HMM을 보신 거죠? 그 HMM의 문자 사인이 이렇게 나가 있었죠? 예? 그 HMM의 문자 사인이 이렇게 나가 있는데 26일 이후에 HMM의 단문 문자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이후에도 9,000원부터 해서 계속 나갔어요. 혹시 정 PD님 계신가요? 혹시? 예. 그러면은 이 HMM의 문자 부분이 계속 나간 게 이제 9,000원대까지 나갔는데 똑같이 보시면 돼요. 이 현대글로비스의 이 추세에서 여기서 교육을 해드린 거고 결과적으로는 여기를 넘겨서 이 고점에 흐름을 연출을 한 거고 그걸 잡아낸 거죠 우리가. 결론적으로 요 추세에서 이만큼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접근을 한 건데 그 수익 부분이 작지 않다라는 거죠. 이 당시 기준에 시가총액 6조에 달하던 종목을 예? 6조에 좀 못 미쳤어요. 그 종목을 15만 7천 원에서 21만 원, 22만 2천 원이면은 15만 원에서 7만 원 오른 거예요. 15만 원에서 7만 원. 거의 한 50% 가까이 오른 겁니다. 그 50% 가까이 오른 수익의 대부분을 우리가 창출을 한 거죠. 맞잖아요. 15만 7,500원에 보여드렸고 계산해볼까요? 21만 2,500원 평균 낙가에 팔았으면 21만 2,500원 마이너스 15만 7,500원 그럼 대형주에서 대형주에서 불과 일주일 만에 15만 7,500원으로 해주면 일주일 만에 35% 수익이에요. 일주일 만에 35% 거짓말쟁이 크크크크크 일주일 만에 35% 시가총액 6조짜리에서
그럼 라이브 방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차분하게 저 교육을 동영상으로 다 받고 왜 편입해야 되는지 윤정두가 애골복골 한다니까. 이거 제발 편입해 주세요. 이거 윤정두가 이거라고 하잖아. 이거. 그러면서 이제 편입을 하는 거고 문자반은 어떻게 해? 문자 받으시고 조금 전에 문자 어떻게 돼 있었어? 이렇게. H&M 같은 경우 이렇게. 예? 불과 26일이면은 거래일수로 얼마나 돼요? 26일이면은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5일이네요. 5거래일. 그 다음에 2, 3, 4, 5, 6, 10거래일이네. 10거래일 동안에 8,300원에서 종가가 1,300원인가요? 25%네. 25% 수익이 우수해요. 시가총액 3조짜리에서. 시가총액이 3조가 넘어 지금. 다시 볼까요?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HMM도 똑같은 그림이 형성이 돼요. 똑같은 그림이. 그러면 이걸 구두적으로 맨날 이렇게 들으면 뭐해? 욕심이 나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아, 윤정두한테 띄워주는 게 너무 많아. 어? 윤정두, 너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 나 좀 덜 주고 싶은데. 그렇게 해서 독립하신 분들이 많아요. 왜? 아니, 안 그러면 윤정두 회원이 지금 몇만 명 있어야지? 안 그래요? 아니, 우리 회원이 몇만 명 있어야지 왜 몇만 명이 안 될까? 그럼 그 중에 이제 만기 되셨는데 연장 안 하시는 분들. 또 뭐 환불자가 있는데 환불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없어요. 환불자는 한 달에 1%가 안 나와. 왜? 하루에 3, 4시간 자고 죽어라고 공부해서 종목 잡아드리고 시장이 안 좋아서 깨질 때도 있지만은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그리고 기다리면 그래도 돌려질 수 있는 그런 우량주 위주에서 꼭 우량주라고 다 돌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종목 위주에서 자산을 지켜드리고 기회를 잡아서 다시 수익 내드리고 이거 보면 똑같지 않아요? HMM이나 어? 현대글로비스나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요자락. 어? 요자락. 우리가 들어간 거 얼마? 7,000원 전후에서부터 요자락이란 말이에요. 이러던 것이 불과 며칠 사이에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때라고 기준을 잡아봅시다. 26일 마지막. 26일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게 26.86입니다. 예? 그러시면 나가시면 되지. 나연아연님. 이게 지금 가입권장이거나 교육이거나 도움이 안 되시면 나가시면 되지. 다른 분들 계시는 분들은 그러면 다 바보신가? 예? 뭐를 원하시는데? 종목 줘요? 그런 마인드를 버리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거를 그러면 종목을 그냥 떠넘겨드리고 아니 윤정두가 그러면 건물 팔아서 건물도 없지만 건물 팔아서 내일 사지 왜 내 혼자. 어? 그렇잖아. 지금 여러분들 소형 교육부터 그럼 먼저 해드려? 소형 교육부터? 들어와서 1시간 반 동안 가입 권유만 하네요 하셨는데 이렇게 방송하는 경우도 몇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고 거기다가 지금 가입 권유건 뭐건 추세매매 기준에 그럼 저 정도쯤은 여러분들이 배우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도면은 어디 인터넷 가도 다 있어. 이 정도면은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이거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왜 종이떼기 한 장으로 있으니까 이게 우습습니까? 어느 게 종이떼기 한 장으로 있으니까 1조 이상짜리에서 이렇게 편입하십시오. 이게 우스워요? 이게 종이떼기 한 장이니까? 이거 어디 가서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다 뒤져보세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의 변동성 매매 기준에 어느 가격대까지 따라붙을 수 있느냐부터 해서 이걸 다 공짜로 무료로 뿌려드리면서 정회원님들 눈치 봐가면서 왜 돈 내고 들으시면 더 바본가 그러면 나야님보다?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교육을 해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추세 매매가 이런 기준이 있다.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 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급 필살기 이게 어디 있는 것 같아요? 농담해라. 없어요. 왜 정회원님들 110만 원씩 내고 듣는 거를 몰래 지금 이렇게 광고하는 척하면서 이 소중한 내용을 전달해드리는데 야 가입 권유한다? 가입 권유는 무슨 다른 데 유료 교육 응? 55만 원, 뭐 110만 원, 또 심지어는 뭐 1,0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 응? 1박 2일 1,000만 원. 가서 들어보세요. 농담해라. 정형화해서 나와 있는 교육 내용이 몇 건이나 있는지 혹은 기존에 나와 있는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는지 예를 들어서 추세 매매가 이렇습니다. 여기를 넘기면요 추세가 올라갑니다. 그거 누가 모르냐고. 그건 아주 인터넷 뒤지면 다 나오는 기준이잖아요. 그럼 여기를 돌파했을 때 기존 추세선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런 방식으로 돌파를 해야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그랬을 때 새로운 추세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거를 좀 더 차분하게 배우시려면 어쩔 수 없이 유료 가입하는 거는 당연시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요거 알려드리고 나서 뭐 미국 대선 결과에 관련된 내용의 종목군들도 들여다보자. 요기 주는 건지. 마케팅하려고 마음먹었으면 피플바이오 보고 있지, 지금? 피플바이오 400%짜리 문자 내용하고 다 보여드려? 문자 내용도 없고, 방송한 내용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내가 추천했어요. 100종목 뿌려놓고 이런 사람하고.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 현대글로비스가 시가총액이나 작냐고. 어? 이런 종목에 현대글로비스에 또 다른 종목 피플바이오 이런 거다 보시면 다 나와 있죠. 종목별로. 뭐가? 그때그때에 들어가 있던 그 날짜.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 무료로 여러분들께 오픈해드린 날짜. 그것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려면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야간 교육에도 있어요. 야간 교육에도. 뭐라고 있어요?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 종목 설정, 아, 종목 설정하는 방법은 있죠. 야간 교육에도 몰래몰래 알려드렸지. 그리고 기준 거래량 설정하는 방법 다 드리고. 현대글로비스 우연찮게 하나 맞았다 그러지 않죠. 왜 그래요? 서로가 알면서.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가 10월 30일인가요? 29일? 29일? 30일? 언제죠? 피플바이오 나오는 거. 29일, 30일. 여러분들께 방송 기준에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개장 전에 다 올려드렸어요. 기준 거래량 잡아드리고. 응? 그것도 바닥에서. 근데 그런 거다 놓치시고 교육 안 받으시고 야간 교육에서도 차분히 계시면 되는데, 아니, 윤정두가 우리 나야나야님한테 뭐 빚졌나? 빚쟁이야, 내가? 그러시면 안 돼. 그 마인드 자체를 버리세요. 주식시장 자체가 무슨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야. 그렇게 해서 좀 집중을 하시는 게더 좋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그래서 결론은 HMM의 경우에 현대 글로비스와 똑같은 위치.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막말로 뭐야, 금요일 날 HMM 매수세인 나갔어요. 나간 이유에 대해서는 139만 주의 프로그램 매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형성을 잘 잡고 있다. 일단은 기본적인 펀드멘탈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수급 동향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또 추세 매매에 있어서 새로운 상단 부분의 돌파 부분, 저것이 추세가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기준에 잘 버팅겨주고 있고, 여기서 오버슈팅을 때려 넘겨주느니, 다음 주에 갭상승이 나와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으니까, 갭상승이 나와서, 갭상승이 나온다는 건 뭡니까? 거래가 터진다는 거예요. 거래가 터져서 갭이 나오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다시금 설정할 수 있다. 얘를 추세 매매가 아닌 갭으로 교육을 받으시게 되면은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어떻게 설정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해줘. 아니, 무료에서 이거를 9시간 교육하는 걸 무료에서 이걸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걸 다 해드려야 돼? 어떻게? 못 하잖아. 이거 어떻게 다 해요? 무료에서 지금. 이게.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를 든다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게 서양식 고전의 기본적인 분석 내용이에요. 기술적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 그거를 우리나라 금융투자협회에서 그대로 번역본을 갖다가 써서 교육을 해놓는데, 급진 갭이 나오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고 더 이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진 갭이 나오면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그거를 그대로 훔쳐다가 내 책임약 쓰는 친구들이 또 그대로만 나. 목표 주가 설정 방법이 없어.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또 9시간 교육 중에 한 3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드리죠. 응? 그게 여기 있는 거잖아. 뭐 그거 얘기하면서 이 정도 보여드리는 게이 광고야? 아, 광고지. 광고에도 그 정도는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응? 지금까지 남아있는 우리 직원분들은 월급 누가 줘? 응? 어떻게 해? 그럼 여기 보면은 VOD에 보면은 종류별로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드리는 게 110만 원짜리 이거 갭 거래량의 비밀. 여기에 그러면 갭에 대해서 9시간 중에 3시간 정도는 교육을 해드리겠죠. 9시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우리나라에. 이게 전부 45시간짜리 교육이라고. 주도주 단기 공략주 공략 설정 비법, 이두 가지를 드리는데, 이 갭에 대해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나와요. 우리나라 유일하게. 예? 그 이거를 여태까지도 그대로 쿠팡이라는 데서 팔고 있다가 장 좋아져서 몰래 여러분들께 이 혜택을 드리는데, VIP 회원님들 역적 내시기 전에 장 좋을 때 그렇게 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게 되면, 우리의 기준은 1차적인 목표 주가는요, 이게 얼마가 되냐면은 2,500원이니까 1,500원이란 말이에요. 단계별로 목표 주가가 올라갔어요. 보여드려요. 그 다음 범위에 목표 주가를 알려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 근거에 대해서 그냥 HMM 목표주가 얼마니까 내일 사시고 안 된 말고 손절하시고 그게 무슨 교육이고 그게 무슨 방송이야 도 아니면 뭐지 그렇게 해서 손실나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계좌 깨지지 내 계좌 깨져? 그러니까 내 돈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자산이니까 조심조심 심사숙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26일 아까 마지막 문자 그 보여드린 날의 기준에 27일 날로 볼까요? 27일 날 HMM 한번 보시죠. 그럼 얼마로 돼 있는지 HMM의 기준에 여기 있다. 맨 밑에 보시면은 HMM이 나와요. 자 봅시다. HMM의 현 구간 10% 편입 중 이렇게 돼 있어요. 목표 주가 얼마? 1,500원으로 돼 있어요. 4차 목표 주가. 4차입니다. 벌써 4차까지 올린 거야. 그럼 1,500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해 놓은 게 기준이 뭐라고요? 윤정두가 기분 내켜가지고 1,500원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코가 잘리는 거고 조금 전에 나야나야님 다른 데 유료를 가든 무료를 가든 그러니까 귀때기 잘리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냥 지 마음 내키는 대로 아 이거 목표 주가 얼마입니다. 그럼 되겠네요. 근거가 뭐냐고 명분이 뭐냐고. 그럼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경기 동향이 좋으니 예전과는 다르지만 글로벌 시장의 물동량이 증가해서 경기가 좋다라는 걸 확인하는 건 예전 방식인데 어찌됐건 그러한 물동량의 증가 그게 아주 기초적인 경기 활성화에 대한 부분. 근데 윤정도는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그렇게 악을 쓰고 좋아했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해운이에요. 근데 해운인데 그것이 내가 좋다고 윤정도가 좋다고 갑니까? 그러지 않기 때문에 그럼 거래량과 거래대금 수반되는 걸 확인하고 대처하자는 거고 그것이 지금 10월달대로 눈으로 보여야 안 보여요. 거래량을 보는 게 아니라 거래대금을 봐야 된다고요. 거래대금을 봐야 되는데 거래대금에 대해서 어디서 교육해주는 데 있어? 거래량만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래량이요. 전일 대비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채널 돌리면 그래서 그걸 정형화해서 교육을 아까 보여드린 똑같이 다시 보여드릴게. 거래량 교육도 또 두세 시간씩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거래대금이 어떻게 됐을 때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시고 대처를 하시라고 교육을 잡아드리는 거지. 안타까우니까 이 가격에라도 들어오셔서 교육받고 VOD도 받아가세요 하는 거지. 왜? 조만간 대규모 또 강연을 할 거니까. 그 이데일린가 그러던데 내가 채널 돌리다 봤는데. 그러면 이 종목에 내일 갭이 조금이라도 나와줘서 거래가 수반되고 움직이면은 목표주가 설정하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1,300원인데 지금 우리가 1,500원으로 해놓을까? 지금의 목표주가는 더 올려놨지? 그럼 목표주가 올려놓은 근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아 이게 HMM 좋아서 갑니다. 그건 기본적 분석이지. 그거는 그 애널리스트 분들 분석해놓은 내용만 봐도 되고요. 에? 실적 들여다보면 되고 우리도 실적 볼 줄 알잖아. 그죠? 그렇게 하고 나서 조금 전에 보신 현대글로비스의 기준. 현대글로비스의 제목이 뭐였어요? 15만 7천 원일 때 제목이 주봉상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20만 원입니다라고 안 해놨어요? 아니 뻥치나 윤정두가? 예? 여기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0만 원이다라고 분명히 글을 써놨잖아. 글을. 응? 요 자락에서부터 10만 원을 의미 있는 지지라인... 전저점으로 보고 요 기준에서 20만 원을 목표주가로 설정을 한다. 근데 추세가 목표주가보다 더 세. 막 거래량 빵빵 터뜨리면서 양봉이 나와. 그럼 아무 생각 없이 20만 원 목표주가니까 도달했으니까 차익 실현합시다. 누구 목표주가인데? 지 목표주가잖아. 무슨 근거로? 아무 근거도 없이. 그럼 윤정도 봤을 때 거래량 더 터지고 양봉으로 뻗어 올라가는데 뭐 하려고 팔아. 다만 그날 오버슈팅이 25%까지 나왔죠. 마이너스에서부터. 이날. 27%까지 나왔네. 마이너스 2%에서. 우리는 이날 어떻게 했어요? 현대차 대선충 당장과 아무 문제 없습니다. 편입. 그래가지고 현대차는 비중이 채워져 있는 상태니까 견뎌내세요. 근데 다행히 개파랑 6% 이후에 16만 원 깨고 돌려가지 17만 원까지 지금 현재 당일날 기준은 약보합으로 현대글로비스는 폭등. 그 상태에서 꼬리 달고 내려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20만 원이니까 차익 실현할까? 웃기셔. 양봉인데 장대 양봉 거래대금 터지고 가지고 가다가 고점에서 오버슈팅 나온 자리에 꼬리 달리면 어떻게 한다? 자, 이 가격에 꼬리 달리면 요 가격에서 뭐 절반 차익 실현합시다. 이런 기준을 잡아서 대처하십시오. 그 교육을 해드리잖아. 응? 그쵸? 묵 선생님께서... 묵 선생님도 이번에 가입하셨잖아요. 그죠? 기준점이 명확하고 명확한 기준점이 있어야만 그것에 대해서 대처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HMM도
당장의 기준에 예? 얘가 왜 움직여요? 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건 아까 우리 내 사랑 곁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누구나 조금만 우리는 30대 분들의 유료 고객이 무지하게 많으세요. 30대 분들이.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가 30대가 돈 내고 가입합니까? 어느 누가 30대가 어딜 가서? 가입 안 해요. 왜? 딱 들어보면 이게 장난치는 건지 다 알거든. 그죠? 우린 30대, 40대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HMM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날 139만 주의 매도가 있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도와 매수를 양쪽을 다 보는 거예요. 근데 매도를 하는데 외국 기관 분명히 매도를 하죠. 근데 그들이 밑으로 집어 던진 매도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위에 걸어놓은 매도죠. 그렇게 해서 매수의 기준도. 결론적으로는 이런 지금 뭐 그러니까 윤정도가 욕심은 많고 보여드릴 건 많고 답답한 게 뭐냐면 수급 논리에 대해서도요. 이런 거예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를 해야만 올라간다? 웃기죠. 네이버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를 해서 올라갔나? 우리는 매집을 할 때 이때 들어갔어요. 농담이 아니라. 왜? 사상 최대치의 수급 범위. 그리고 실적 개선폭, 그리고 화폐가치의 훼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요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는데 매집은 되고 있는데 제한적이야. 매수? 아니 세상에 네이버를 비중 30%씩 매수하는 전문가 우리나라에 있어? 솔직히 얘기해서? 없어요. 다 이탈해. 여러분들이 이탈하는 걸 떠나서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원하셨어. 가슴에 손 얹고, 그쵸?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원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또 이거 동료 욕하면 또 혼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예? 저희 쪽 사람들의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을 내주는 것보다는 당장 내가 히트 종목 피플바이오 막셀바이오 이런 종목 하나를 만들어내서 여러분들께 자극적인 광고를 해서 내가 당장 더블 수익 내줄게요. 이래가지고 당장 한 방에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땡기고 싶은 게 이 바닥 전문가 나부랭이들의 심리예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야 공부를 해 이 사람아. 박셀바이오 피플바이오 받는 방법 알려줄까? 공부해. 아유 뭐 이거 어떻게 돈 내고 들어. 그러다가 치근해가지고 지 매출만 잘 나온다고 뭐 괜찮나? 치근하니까 제가 VOD나 이런 걸 달라고 그러면 다 줘요. 공부? 안 해. 유치원생도 들으면 아는 내용이거든. 아니 기준거리량 설정하고 이거 뭐가 어려워서 못해요? 우리 회사 출신의 전문가 무지 많다고 그랬죠. 농담하는 게 아니라. 탁재호 모델로 쓰는 어 몬스터 투자 클럽. 걔네들 다 우리 회사 팀들 나가서 한 거고 한용이 또 이쪽 와우TV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4명, 5명 정도가 회사 출신이에요. 누구라고 얘기하면 알만한. 어? MTN 이런 데는 우리 회사 출신 많고 지금 구현모도 지금 거기 가 있고 박근호, 이토마토 이런 애들 다 회사 출신이야. 공부 전에 공부 죽어도 안 해. 그럼 마케팅이라고 해. 마케팅도 안 해. 지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공부만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딱 보시면 결론은 뭡니까? 띠용. 수급이 꼬여있는데 올라가네. 정배열 상태에서의 손바뀜은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또 보여드려요. 정배열 상태의 손바뀜 카카오. 이런 거를 지금 무방에서 다 해달라는 얘기잖아. 우리 저 어디 갔어? 우리, 에? 우리. 딱 걸려서 아까 선생님께서 광고 그만하고 이것 좀 해줘 이런 것 좀 이런 거를 어떻게 이 시간에 짧게 나도 지금 바빠 10시에 나 원래 노량진 수산시장 가갖고 맛있는 거 갈치회 먹어야 돼요. 응? 내일은 유료 고객님들 리딩 해드려야 되고 이게 지금 수급이 좋아서 올라갑니까? 저 수급이? 아니죠. 엔소프트 보실까요? 엔시소프트의 저수급이 이렇게 보시면 잘 안 보이시지? 이리 땡겨볼까요? 수급이 이렇게 꼬여있는데 이게 좋아서 가는 거야? 이게? 수급이 좋아서 가? 이게 개인 누적 수급이거든요. SK하이닉스 볼까요? 아니 개인 누적 수급이 좋아서 가나? 어? 정배열 상태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정배열 상태에서 손바뀜이란 말이야. 현대차는요? 지금 현대차 윤정두가 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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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는데 수급이 좋아? 개뿔? 이거에 대해서 논리 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우리나라에서. 아 그러면 수급이 안 좋아도 갈 수 있어요. 웃기고 있네. 수급이 안 좋은데 가요? LG 디스플레이? 정배열이 아니죠 얘는. 수급이 좋아야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네이버 다시 보실까요? 네이버가 수급이 안 좋았는데 간 것 같아요?
매집이 이렇게 돼 있고 역사상 최고 게임 물량을 뺏은 다음의 흐름입니다. 카카오 마찬가지고요. 예? 카카오 마찬가지고 보실까요? 이 수급이 이 엄청난 수급에서 고점을 또 LG전자 보실까요? 예? 또 삼성전기 보실래요? 예? 또 삼성 SDI 보실까요? 응? 오버슈팅 나오기 이전부터 예, 수급 범위가 계속 개선돼 있죠. 마지막에 한번 더, 한 템포 더. 삼성전기도 땡겨서 보여드릴까요? 수급 논리 부분을 보시려고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거든. 자, 여기서 보실래요? 자, 이 자락에서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요 자락에서 그 다음번에 수급까지. 빠바방 들어오니까 앞전 고점을 넘길 수급이 들어오니까 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자락에 시장이 좋으면 정별 상태에서는 개인에게 물량을 떠넘기, 개인에게 물량 떠넘기는 게 아니라 숨바뀜의 수급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와요. 그거를 지금 설명할 시간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설명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윤정도 예전 녹화 방송 싹 보면 무료로 다돼 있어요. 하루 필 잡아갖고 그냥 녹화할 때한 4시간씩 이거만 돼서 이거에만 설명을 해. 유료 고객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왜 그분들은 다돈 내고 들었거든. 체계적으로. 근데 여러분들께도 비체계적으로도 해드려요. 근데 시간이 없을 때못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오늘은 원래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무료로 이렇게 아무리 귀에다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고객받고 이렇게 해서 좋은 거고. 근데 여러분들 무료방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갈팡질팡 또 신뢰도 쟤를 믿을 수 있을까? 윤정도 쟤 뭐지? 거기에다 마지막으로는 종목 하나 줘보세요. 왜? 여러분들이 종목 검증할 수 있어? 검증이 안 되잖아. 예? 결론적으로 이러한 맥락, 예를 들어서 이것도 봐봐. 예? 이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수급이 전체가 형성이 돼 있는데 주춤거리고 있죠. 그럼 얘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이거 치고 빵 치고 올라가면 그때 돼서 이제 선생님이 최고였어요. 이번에 가입하면 좋은 거 주나요? 삼성전기요. 에? 삼성전기 내가 여기서도 안 샀는데 17만 원에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삼성전기 사셔야지. 에? 또 이러다가 가입 안 해. 그래 놓고 나중에 또 와서 역시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이번에 가입하면 좋은 거 주나요? 에? 삼성전기. 그게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군들의 15,900원에서 55만 원까지 올라갈 때그 기준이랑 똑같아요. 아, 내가 이 종목을 현대중공업이잖아요. 아, 내가 이 종목을 8만 원에 샀었는데. 아, 내가 이거 15만 원에 샀었는데. 내가 이거 20만 원에 샀었는데. 내가 25만 원, 내가 30만 원, 내가 40만 원. 그래 놓고 못산 다음에 결국은 밀려 떨어지면 낙폭가대라고 여기서 하지. 그래 놓고 신라젠이나 얘나 다를 게뭐 있어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본다면. 절대 내가 생각해 위로 못 사는 게또 주식 심리입니다. 되겠냐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뭐한 9분 정도 남으셨는지 뭐그 이하로 남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종목을 하나 편입을 하시더라도 피플바이오 마지막 한 번만 더 보죠. 그럼 피플바이오의 그 영상 내역을 피플바이오 400% 올랐잖아요. 400% 오르는데 윤정두가 피플바이오를 말 그대로 제대로 여러분들께 드렸는지 녹십자 같은 거는 뭐 소름 돋죠. 녹십자도 녹십자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일단 피플바이오 한번 보시죠. 그럼 녹십자 보고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 이게 피플바이오가 며칠이죠? 피플바이오 이게 10월 19일이 되겠네요. 10월 19일 그럼 한번 이 영상을 보시죠. 10월 19일 피플바이오의 최근 거를 그냥 보시면 되겠다. 야, 올려드릴게요, 피플바이오를. 무지하게 덥네. 예. 피플바이오 10월 말일 것까지, 말일 거 이후에는 영상을 아, 예, 이거 옛날 거구나. 잠시만, 죄송합니다. 피플바이오 나와라 오바. 피플바이오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고 이런 종목을 아 피플바이오 못 잡아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주식이야. 농담해라. 이런 종목을 왜못 잡아? 이건 무조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남들 다 오르고 난 다음 지금에 와서 아 여러분 피플바이오 대박이죠. 우리가 다 먹었고 뭘다 먹어? 우리 윤정도는 방송 첫날부터 보여드렸는데 피플바이오를 그러지 않아요? 피플바이오 한번 봅시다. 피플바이오 피플바이오 대신에 이런 종목에서는 우리가 비중을 가져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몇 달 만에 문자 사인을 내보낸 게 피플바이오입니다. 피플바이오 자체를 문자 사인을 내보낸 적이 없어요. 그 이전에 이런 종목 자체를 문자 사인을 내보내질 않습니다. 이런 종목 자체를. 이런 종목으로 어떻게 문자 사인을 드려요? 직장인들이 이런 종목 원하시는 거 아니잖아. 네이버 같은 종목 원했잖아요. 어? 그런 종목에서 수익 나시기를 원했잖아. 근데 그런 거 팔아서 어? 피플바이오 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순간적으로 수익 날 땐 좋은데 그것도 대바닥에 주면 모르는데 변동성 다 터지고 난 다음 줘서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되고 깨지게끔. 한번 보시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내일 당장 폭등 나올 종목 주세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나. 농담해라. 어? 내일 당장 폭등이 안 나오더라도 수익 날 종목은 드릴 수는 있죠. 21일이에요. 21일. 21일 날 피플바이오의 흐름입니다. 응? 분봉 기준에서 잡아드리고 저기서 뭐 거래량 터지면 어떻게 합니다. 이건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응? 이건 SV 인베스트먼트네. 그죠? SV 인베스트먼트고 맨 끝에 피플바이오가 있으려나? 한번 보시죠. 피플바이오 여기 있죠? 피플바이오 1분봉이에요. 1분봉. 1분봉이고 그리고 요 기준에서 1분봉 수젠텍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영상 다음 거 한번 또 보죠. 그렇게 해서 피플바이오는 우리가 문자가 나와서 문자가 세상에 이 피플바이오는 문자가 얼마나 나가냐면 아 피플바이오 박셀바이오 잠깐만 아 저기가 나갔지 그 저 문자 나간 거는 뭐죠? 센코에서 문자 나왔죠. 그 다음에 피플바이오는 2만원의 공모 주가에 17,000원대까지 밀려서 시가총이 1,000억 미만으로 형성돼 있죠. 피플바이오 상한가 임박. 이렇게 광고를 하면은 VIP 회원님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지금 정혜원 방송 중에 이걸 올려놨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가 건드려보지도 못하고 들어갔으면은 이거 가만히 계시겠냐고. 야 우리가 지금 박살나 있고 피플바이오 사지도 못한 종목 이 종목 갖고 너는 광고나 하고 있냐 그럴 거 아니야. 기준거래량 다 잡아드리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응?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피플 피플 아까처럼 피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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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기준처럼 루인님 뭐 내개강 선생님 응? 문자 피플바이오 38,700원이네 그 다음 44,000원이네 얼마 가요? 9만원 가죠. 근데 이거는 비중이 어때요? 1%뿐이 안 돼요. 문자방 가입하면 저거 주시나요? 드리죠. 채팅방에 올려드리죠. 채팅방에 누구보다 빨리 채팅방에 올려드리죠. 단타. 근데 채팅방에 올려드려도 문자는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보낸단 말이에요. 변동성이 감당이 안 되잖아. 이게 초기에는 보내드릴 수 있어. 이건 초기도 아니지. 2만원부터 17,150원부터 치어오른 건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녹십자 같은 경우가 오히려 여러분들 계좌 수익은 더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대형주에서. 녹십자 보실까요? 자, 녹십자 보시면은 이런 맥락이란 말이에요. 녹십자 같은 경우. 네? 이런 맥락이라는 게 뭐냐면 조정식 선생님께서 이날 난리가 났어. 조정식 선생님은. 11월 4일이죠. 11월 4일 날 어떻게 된지 아세요? 녹십자 수익 나. 바로 그 다음에 또 수익이 바로바로 나는데 당일날 건드는 것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당일날 건드는 것마다. 예? 그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당일날 건드는 것마다 난리가 나는데 11월 4일 한번 봅시다. 이날 녹십자에서 이렇게 수익 나시고 그리고 하오사한님 또 피플바이오 우리가 안 들어갔으면 말을 못 한다니까. 어? SK 케미칼 목표주가 상향시켜드리고 HM의 목표주가 11,000원으로 상향시켜드리고 9,600원 또 편입할 수 있고 위드텍 이날 상한가죠. 센코 이날 상한가죠. 지금 막 가입하신 분들도 가입 매직 계산기 써주셔야 돼. 매직 계산기 그냥 막 드릴 수는 없으니까 어차피 77분 가입하시고 지금 뭐 80분 넘어가셨는데 그분들께 매직 계산기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저희도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가입하시고 지금 가입하신 분들도 올려주세요. 가입 완료 매직 계산기 뭐 이렇게 이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이날 바이브 컴퍼니도 보입니까? 우리 맨 여사님 60대 넘으세요. 어?
SK 하이닉스 IT 비중 이런 것 이런 게 진짜 우리가 비중이 갖고 가는 삼성전자 이거 뭐 구색 맞추려고 이걸 보내나 이거를 이게 주력이고 나머지가 바이브나 이런 게 1%짜리 단타란 말이야. 그런 게. 이 위에도 보시면은 단타 종목. 상한가 위드백 센코 바이브 컴퍼니 50% 이상 차익 실현. 안 들어간데 차익 실현하나? 응? 이런 거는 비중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바이브 컴퍼니 33,000원 매수. 어떻게 이거는 비중이 어떻게 돼요? 1%야. 그럼 채팅방에는 올라가. 채팅방에는. 채팅방에 올라가지만은 이걸 가지고 어? 여러분들께 문자로 막 보내고 5분 후에 차익 신호를 합시다. 이건 안 된다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얘기를. 광고 얘기가 아니라. 녹십자 주봉월봉 어? 어떻게 해서 개별대한 목표주가 40만원 돌파 신규 월봉. 이게 11월 3일 날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돼 있는지 11월 3일 날 녹십자를. 녹십자 11월 3일 날 박셀바이오 보이세요? 초단기 130% 수익. 이게 유료 147분 계시는 300만원짜리 방이요. 300만원짜리 방에 박셀바이오 130% 수익 났다 그러면은 거짓말하면 가만히 계시겠냐고. 어? 이날 녹십자에 대해서 쭉 올려드린 게 있어. 하나솔루션은 이날 얼마야? 46,500원. 20% 미중 유지. 예? 이 누구죠, 이거는? 하이즈항공 우리 영규님. 개별 매매. 예? 녹십자 얼마로 돼 있어요? 어? 얼마 돼 있어요? 11시 39분에. 30% 수익. 일본 갭 목표 38만원. 엔드 33만 3천원 이탈 시 50% 차익 실현. 그럼 33만 3천원 위쪽에 있겠네. 그죠? 근데 목표 주가는 38만원이네. 근데 이게 얼마? 41만 8천원 찍어버리죠. 그게 언제? 이날 당일날 38만원 넘기고 이날 당일날 38만원 넘기고 그리고 나서 녹십자에 보세요. 어? 11시 23분에 38만원 돌파에 개배된 목표 주가. 현재는 얼마? 33만 2,500원. 10.28%. 시가총액 3조 8,800억. 그리고 나서 당일날 38만원 넘겨요. 당일날. 박셀바이오 계속 올려드린 거고. 이게 유료방이 이게. 예? 이게. 이게 라이브 방송에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문자방에서는 이렇게까지는 디테일하게 주력주까지 나가진 못하지만은 응? 교육받고 거기서 디딤목 밟으셔서 라이브 방송으로 넘겨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조금 전에 11월 4일 보여드린 거죠. 그렇게 해서 녹십자의 기준이 예? 이렇게 된 거예요. 3시 4분에 아까 11시 23분에 32만 3천원짜리가 지금 현재 거 얼마? 37만 8천원 고가가 얼마? 38만 4,500원 목표주가 일봉상에 갭목표 38만원 넘겼으니까 얼른 잡아드려야죠. 목표주가 상향 주봉 월봉 목표주가 40만원으로 그러고 나서 40만원 넘기고 42만원 찍었을 때 고점 달고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 끝. 그리고 다시 돌려서 지금 올라와 있죠. 그 매매의 기준점을 여러분들 스스로 배우시라는 거예요. 41% 녹십자 이런 거. 또 이거 보실까요? 이런 게 여러분들의 수익이에요. 이런 수익을 원하신 거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원한 수익은 이런 수익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 하하호님의 수익. 삼성전자에서 40% 내는. 이거를 원하셨는데 자꾸 옆에 있는 윤정부 같은 부류의 친구들이 박셀바이오 사세요, 대박납니다. 피플바이오 사세요, 400% 납니다. 센코 사세요, 단기 150% 수익 났습니다. 이거에 한 방에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냥 삼성전자 지금까지 갖고 왔어도 삼성전자 사상 최대치 신고가가 62,800원이에요. 올해 1월. 그러면 그 전에 1년 전, 2년 전에만 갖고 있었어도 수익이야 계속. 근데 중간에 신라젠 사고 셀트리온 사고 그거 그렇게 좀 비중 조절 잘 하라고 해도 안 들었잖아 말을. 자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이런 삼성전자를 원하셨고 여러분들은 원래 이런 종목으로 수익 내려고 했는데 윤정두 같은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예? 센코 사라 그러고 뭐 사라 그러고 얘네 다 팔라 그러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은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겨지는 거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이 얼마? 46% 아 56% 죄송합니다. 56% 예? 절반이 넘어서 외국인 지분이 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이 얼마? 49% 육박합니다. 그럼 그런 종목군들이 외국인 팔아봐야 얼마나 판다고 그거를 팔아서 희한한 잡주를 사라 그러질 않나? 시장 깨진다 그러질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가 무너지니까 지금 10시가 넘었는데도 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내일 남들은 수익이랬는데 내일 어떻게 하지? 이래서 지금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삼성전자 이런 수익을 원하고 똑같은 제약이어도 의약품이어도 녹십자 같은 종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나마도 시젠 그나마도 추세 나올 때 그리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하이닉스 삼성전자 여기서 수익 내려고 하신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62,800원 대비 얼마나 밀려있어. 그게 사상 최대치 고점인데 여러분들 계좌 검사해볼까? 앞으로는 교육 제대로 받고 교육을 받아야 속된 편으로 눈탱이 안 맞는 거야. 눈탱이. 우리 아들 별명이 눈탱이 밤탱이야. 어릴 때 지 누나가 그냥 까분다고 한 살 차이인데 까분다고 그냥 빡 때려가지고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아주 맞죠? 701109 한번 갑시다. 701109 701109 나는 원래 이런 거를 원했던 사람이다. 나의 매매 패턴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 완전히 바꾼다는 거는 이런 종목의 주력으로 딱 채워놓고 나머지 코딱지만큼만 심심하니까 생코 같은 거 상한가 뭐 딱 나와서 오늘 쏘고기 한번 먹어보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하시는 분들만 701109 그게 정상인 거지 뭐 대도 않는 윤정두가 지금 광고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광고했어? 피플바이오 400% 올라갔다고 그거 광고했나? 비중 뭐 대주도 않는 비중 가지고? 그잖아요. 결론은 지금 방 안에 몇 분이세요? 인원이 벌써 이미 꽉 차셨는데 오늘 이외에는 기회도 없어요. 원 플러스 원을 왜 해줘야 되는데 내가. 9분 남으셨어요 이제. 9분. 9분. 20시 기준에 77분 하셨고 지금 현재는 이제 9분 남으셨어요. 명단 막 지금 실시간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 9분 남으셨다고. 110만 원에 1 플러스 1에 교육 교재 다 드리고 이거는 진짜 장안 좋았으면 우리 정회원님들 300만 원 과금하신 분들이 난리가 나죠. 야 이 나쁜 윤정도 그럴 거야 아마. 왜? 110만 원씩 내고 교육받았던 거 그걸 VO들 그대로 220만 원어치 또 99만 원짜리 USB 그거에다가 또 월 55만 원 꼴로 교육해드리고 문자 보내드리고 와우 여기까지 시황 빠르게 진행하고 종목 빠르게 점검합니다. 시황 부분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준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당연히 지금하고는 많이 바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이 바뀔 건데 이 흐름만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선호하는 쪽은 민주당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거에 세뇌가 되시면 안 돼요. 세뇌가 되신다는 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욕하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거야. 그건 바본 거야.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닌 거야. 그거는 후진국인 거야. 아니 트럼프 대통령이 1등 국가의 1등 국민들의 절반 가까운 표를 일단 어찌됐건 얻었잖아요. 뭐 선거인단 방식이든 뭐든. 그잖아요. 아니 잘 생각해보세요.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해서 브렉시트 결정이 딱 나니까 그 당시에 2016년 6월입니다. 영국 국민들 막 인터뷰하는 거를 해외 토픽이 내놔. 영국이 내놓은 것도 아니 해외 토픽에서 인터뷰 딱 따는데 아 브렉시트 찬성합니까? 그랬더니 국민이 브렉시트가 이런 건지 몰랐어요. 아니 그러면 영국 국민들 1등 국민들이 바보여서 모르는데 강제로 막 투표해가지고 브렉시트 결정을 했습니까? 브렉시트의 근거가 뭐예요? 그렉시트의 근거가 뭡니까? 그리스가 시위하고 난리치고 나 이탈하겠다는 근거가 뭐예요? 또 브렉시트의 근거가 뭐예요? 브렉시트의 근거 자체는 야 우리가 있잖아? 야 이거 괜히 유로에 왜 들어가지? 우리가 세계 1위인데? 아 이거 미국 그거 거 우리한테 독립한 건데? 이거 봐라? 야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좋아갖고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수순에 놓여져 있는데 유럽 때문에 금리도 못 올리고 아 이거 봐라 이민자 정책 막 받아들여야 되니까 아 짜증나. 야 우리 유럽 탈퇴할래? 그게 보수층의 공약 사항이에요. 여러분들 일자리 무섭죠? 테러에 대한 위험에 노출돼 있죠? 제가요 총리 되면요 이거 국민 투표 다시 해가지고요 브렉시트 야 유로존 탈퇴하자 이게 브렉시트야. 그 보수층이 이긴 거예요. 그거를 뭐 투표를 잘못했네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마찬가지야. 미국의 미국 국민 입장에서는 야 왜 이민자를 받아야 돼? 야 왜 우리가 뭐 세계 글로벌 뭐 무슨 보안가냐? 그것도 착한 보안가냐? 싫어. 나 그냥 서부에 그냥 총잡이 할래. 총잡이 악당도 멋있게 잘 나오잖아. 나 악당 할래 악당. 야 우리만 먹고 살자 그냥 우리끼리.
야, 중국 애들 때문에 우리가 못 살겠어부터 여러 가지. 근데 그게 보수층의 기준이 되는 거죠. 백인, 남성, 서민, 보수. 그게 이제 민주당 쪽에 계속 몰려 있다가 아유 안 되겠다 한번 뒤집어 보자 우리끼리 잘 살자 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그 조차를 해외에서는 보수층 미국의 보수층하고 껄끄럽죠. 그렇다고 해서 껄끄럽다고 미중 무역 분쟁 우키고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 나서 시장이 깨진 게 있습니까? 아니면 실제 분쟁이 났습니까? 정치 쇼였잖아요. 왜?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 보유고를 갖고 있죠. 그 외환 보유고가 그냥 달러 갖고 있어요? 달러화의 채권, 미국의 국채를 갖고 있지. 무역 수지가 흑자가 나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도 자유롭지가 않죠. 결국은 미국의 채권을 사주죠. 야, 니들도 먹고 살아라. 근데 미국이 아무 생각 없이 뭐 무역 분쟁에서 채권 다 팔면 말 같지도 않아.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는 그런 미국, 중국 무역 분쟁이니 뭐니 그런 제주쇼에 민감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글로벌 시장도 마찬가지야. 그럼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다. 그분이 대통령이 됐다. 그럼 뭐 진보 성향이니까 글로벌 시장이 좋아? 웃기셔. 우리나라에 무조건 좋아? 아이고. 오히려 트럼프 때 어찌됐건 우리나라도 랠리가 나왔죠. 미국도 랠리가 나왔고 우리나라도 랠리가 나왔잖아요. 트럼프 때. 조 바이든 대통령 딱 들어와서 오히려 랠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 정정 불안이라고 그랬죠. 정치와 정책적인 불확실성. 정책이 바뀌면서 그 불확실성 어떻게 감당할 건데? 다만 지금의 랠리는 전체적인 불확실성에 의해서 또한 가지는 세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보수 집권처럼 부자를 위한 정책을 피는 우리나라도 보수층은 강남을 위한 부자를 위한 정책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그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죠. 어찌됐건 그 기준에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게 아닐까라고 했는데 하원과 상원이 골고루 분산이 돼서 정책적인 견제가 있겠다. 그러면 그게 어느 쪽의 정책이든, 아니, 민주당 때는 그러면 진보 때는 뭐 경기가 안 좋았나? 그잖아요. 그래서 어디가 되든 크게 문제가 없는데 다만 급격한 변화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 근데 그것조차도 이제 급격한 변화가 아닐 것으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장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월요일날 만에 하나 이제 조정받으면 아 재료 노출이 됐네 뭐 트럼프가 뭐 소송을 해서 불확실성이 그거 매일매일의 시황에 대해서는 귀도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200년 주식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내일 당장에 그거 할 거예요? 200년 300년 이상 할거 아, 300년 그런가? 200년 그런가? 100년 앞으로 100명 100년. 그럼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잘 보세요. 2016년도 11월 9일 이후에 미국 장의 흐름이 중간에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 미끄러져 내린 거 이외에 선거 이후에 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똑같이 간다는 보장은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현혹시킨 사람들이 야, 트럼프 이상해, 정신병자야. 이런 사람들 얘기처럼 시장이 붕괴가 됐냐 이거지. 야, 트럼프 저거 재선되면 안 돼. 아니,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 대통령인데 지들이 왜 대면 안 되를 얘기해? 남의 나라 대통령을. 응? 자기 주식 계좌도 관리를 못 하면서 무슨, 응? 다른 거다 떠나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방송 나와서. 응? 자기 고객분들, 회원분들 계좌 관리도 못 하면서 무슨 남의 나라 대통령의 콩나라, 판나라요. 어? 결론적으로는요, 지금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부분이 어떻게 변화가 나올지 몰라요. 또 연세가 많으셔서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어찌됐건 초기 기준, 당선 초기 기준에서는 선거 공약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풀어주는 그 경향이 일반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금리를 꽉 눌러놨던 것처럼, 경기에 대한 부양책에 강세 부그 지원책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주는 정책을 피고 싶은 거지. 여당일 때, 예? 야, 나 경기 부양해. 이런 식으로. 결론은 그러한 기준점이 정상적으로 회귀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금리 정책에 있어서도 파월 의장이 뭐라 그랬어요? 파월 의장이 2023년까지 금리를 급진적으로 안 올릴 수도 있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경기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런 거 부양책의 효과 부분에 효과를 노린 거고 선거를 앞두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죠. 지표가 좋은데 왜 그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내 사랑 곁에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물동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뭐 해운 지수가 긍정적입니다. 예전에 대만 지수를 봤거든요. 대만의 이제 그 규모별로, 선박 규모별로의 그 운임 가격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경기가 둔화되면서 그걸 다 운임 가격을 지워버렸어요. 왜냐면은 운임 가격 그 고정거래처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너무 노출돼 있으니까 너무 안 좋은 게. 그래서 뭐 하여 그런 식인데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에서 어떤 업종군에서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나올지에 대한 첫 번째 기준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도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기사를 조금 읽다 보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뭐 금리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좀 나오는데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대한 이유가 전혀 잘못 기자분이 넣어놨어. 전혀 잘못 넣어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리는 과정, 인위적으로 경기가 지금 좋잖아요. 일단은 조금 전에 그 물동량의 증가, 그래서 이제 선임 운박 그저저저저저 선사들의 운임 비용, 선박 운임비의 그 상승, 이러한 부분이 경기가 좋아지고 물동량이 증가하고 어찌됐건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과정에 금리를 바닥금리에서 올릴 수 있는 배경이 돼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짓 눌러놓은 부분이 제가 생각할 수는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선거가 끝나면 어느 대통령이 되더라도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금융지주사를 보자 했는데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금융지주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왜 추세가 강하니까 봤지 내가 추천했어부터. 근데 지금 2016년 금리 올릴 때와 흐름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 기준이 흔히 나오는 얘기가 예대 마진의 증가. 장난 똥 때리나! 예대 마진의 증가? 일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금리를 낮췄을 때 예대 마진이 축소됩니까? 코딱지만큼 축소될 수 있죠. 그랬다가는 금융사들 다 죽게? 아니, 금리 올렸을 땐 금융사들이 허벌나게 좋아지고 금리 내리면 허벌나게 나빠지나? 그러려면 금융당국이 왜 있어요? 예대 마진은 예금과 대출의 마진인데, 금리가 1%대에 예금과 대출의 마진은 그 사이에 조금뿐이 안 남을 거 아니에요? 그 호가 스프레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그것이 금리가 높아지면 만약에 금리가 4%야. 그럼 예금은 3%만 주고 대출은 4% 이자를 받는다? 그 논리란 말이에요. 금리가 1%인데, 예금은 0% 주고 대출은 1%. 이건 안 되잖아. 그러면 퍼센테이지가 너무 커지잖아요. 근데 3%의 예금 이자율 주고 4%의 대출 이자를 받아서 1%를 먹는다? 금리가 높을 땐 그렇게 많이 먹고 금리가 낮을 땐 조금 먹는다? 웃기시네, 진짜. 그게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금리가 낮아지면은 그거에 맞게 호가스프레드 조정을 어느 정도 해주고요.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마진율을 너무 높게 설정을 못하게끔 막아놓죠. 그러면 금리가 올릴 때와 내릴 때 실적의 차이는 왜 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게 기본적이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가슴 손딱 얹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를 제대로 듣겠다 하시는 분들은 나 시간 없어 빨리 해야 돼. 미치겠어 지금. 45번 갑시다 오랜만에. 45번. 원래 강의들은 막 졸려요. 근데 하나도 안 졸려. 45번 빨리. 나 지금 수산시장 가야 돼. 나 때문에 지금 기다리는 우리 영어, 저 뭐야. 그 직원분들 또, 그거, 그 갈치 회또 준다고 저기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기다리는 사람 너무 많아. 45번 빨리 갑시다. 45, 45, 45. 예대 마진이 아니고요. 그것도 한 폭을 자랑을 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은 경기가 살아난다는 건 뭡니까? 대출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소액 대출, 서민 대출 말고 기업 대출이 증가한다. 금리를 올리는데 기업 대출이 어떻게 증가하냐? 바보입니까? 지금의 미국으로 따졌을 때 제로금리라고 했을 때 미국이 가장 고점일 때, 이번에 마지막 고점일 때가 얼마예요? 5.25%였어요. 2007년 9월까지 5.25%. 2003년 6월부터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를 17번 올렸거든요. 25bp씩. 그래서 1% 금리가 5.25까지 됐어. 이런 거왜 올려고 하지도 마. 녹화 방송 다시 보시고 그냥 검증해 보려면 다시 검색만 해 보셔. 그렇게 해서 17번 올린 금리, 5.25% 금리를 제로 금리까지 내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금리를 올리면 한 방에 1%씩 올리나? 많이 올려봐야 25bp, 0.25 올려요. 0.25, 그 다음에 0.25, 그 다음에 0.25, 그 다음에 0.25, 네번 올려도 1%야.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릴 정도면 경기가 그만큼 좋은데 대출 받아서 1%일 때 대출 빨리 받아서 2% 되기 전에 빨리 받아서 시설 투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가 살아나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대출이 증가합니다. 대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이거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 거. 죄송합니다. 어이구. 대출이 증가합니다, 대출이. 예? 그런 걸 이해를 못 해요? 거기다가 채권을 누가 갖고 있어? 얘네들이 다 갖고 있잖아, 금융권이. 아우, 진짜 답답해. 이런 교육을 해드린다고. 이런 교육을. 이런 교육을. 응? 아시겠어요? 이런 교육을 해드린다고.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금 결론은 뭐냐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다 아실 필요 없어. 아니, 주식하면서 무슨 뭐 하버드 대학 갈 거야? 주식하면서 하버드 대학 갈 거냐고. 어? 결론은 하버드 대학 갈 거 아니기 때문에 윤정두가 해석해 드리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타당성이 있다, 수급 논리가 맞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아, 나의 소중한 자산을 이렇게 한번 베팅해 보자. 야, 윤정두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아니, 방 안에 그룹의 고문이신 분도 계셨고요. 지금 안 계시지. 그리고 그룹의 구매 담당 이사님, 포스코 구매 담당 이사님, 예? 1년에 조 단위의 계약을 성사시키는, 결제하시는, 성사가 아니라 결제하시는, 또 거기다가 의사 선생님, 대학 교수님, 중소기업 CEO 되시는 분들,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 무지하게 많으세요. 각 분야별로. 근데 저를 이쪽 분야에서는 인정을 해주시는 거지. 그분들의 학력이나 그분들의 지적인 능력이 저보다 못하실 것 같아요? 심지어는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업체들 계셨어요. 또 자동차 부품, 그 기아차 1차 벤더. 연매출 1000억 이상 하시는 그런 분들도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들어오신 이유가 뭔지 알아요? 딴 데 가봤더니 아, 제 시황 돈 받고 파는 친구 아 잘하네 했더니 보니까 자동차 업종 얘기하는데 야, 이거는 빈수레였어. 딸그락. 경험치가 아니라 남의 거 훔쳐다 짓고 있냐. 다른 분야 얘기할 때 아, 믿고 들어갔더니 내 분야를 얘기하는데 완전 거짓말인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 예를 들면 포스코 구매 담당 이사님께서 아, 이 포스코 이래이래 한대요. 내가 더 잘하는데 아, 그거는요 회사의 기준이신 거고요. 시세의 기준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펀드멘털 플러스 기술적 분석인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래이래 합니다. 마지막의 기준입니다. 나 백종원 싫어해요, 묵 선생님. 별로 안 좋아해. 괜히 싫어. 맨날 비슷하대. 싫어. 그렇게 해서 금융지주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또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 제가 판단할 때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는데 월요일 날 뉴스 내용 나온 게 이제 매번 윤정두가 욕하던 내용이잖아요. 사실은 부당 지원에 대해서. 하나솔루션에 돈은 누가 벌어요? 돈은 전부 화학 기초소재에서 다 벌고 있는데 이걸 갖다 태양광에 다 쏟아붓고 아주 못된 짓거리 한 거예요, 솔직히. 그거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솔직히? 경영권 승계자고 현대글로비스 예전에 본택이랑 똑같은 거예요. 본택이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본택의 집은 정희선 씨가 33%, 정몽구 회장이 33%, 그다음에 일반 지분이 33%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뜬금없이 저쪽 글로벌 그 2000년대 초반 2003년경인가 그래. 아주 못된 짓거리. 그때만 해도 17년 전이니까. 아주 못된 짓거리. 그랬고 그 독일의 다국적 기업 지멘스인가? 아, 어디더라? 거기에 뜬금없이 헐값에 넘겨요. 아, 나한테 좀 주지 왜? 헐값에 넘겨, 이 못된 것들이. 그래놓고 원래는 현대 모비스랑 합병을 하려고 했는데 시민단체 반대 때문에 못했어요. 왜? 모비스 합병하면은 자연스럽게 정의선 씨 아주 배 그냥 아주 빵빵하게 찌우거든. 그게 못하다가 자연스럽게 시장 분위기 좋을 때 현대 오토넷하고 합병해버리죠. 그러고 나서 현대 오토넷 주가 이빨 당겨놓은 다음에 그걸 다 털어버려요. 그래놓고 그 현대 오토넷을 또 글로비스에, 와, 아주 진짜.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현대 글로비스가 껴 있었단 말이에요. 예? 현대 글로비스의 지분을 본택이 갖고 있었다고 또. 본택은 누가 갖고 있어? 정의선 씨가 갖고. 그런 개념으로 하나 솔루션의 지분 구조도 골 때려요. 비상장 업체에 대해서 아들이 갖고 있겠지. 그러니까 그건 너무 깊은 내용이고, 결론은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런 우아사 같은 거 필요 없이, 그러면 얘에 대한 펀드멘탈을 보자는 건데, PER이 지금 12배, 글로벌 시장에서는 저평가,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저평가는 사실 아니고, 그러면 고평가냐? 고평가도 아닌데. 그럼 얘가 가장 안 좋을 때는 몇 배냐? 5배까지도 밀려내려옵니다. 5배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으면 얘는 반토막 나도 이상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얘 그 PER이 5배까지 밀려내려간다니까. 화학 업종이 그래요, 기초 소재가. 예? 그 결론은
이쪽에 지금 시세가 나오는 거를 여러 가지를 해석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는 저는 화학업종 전체를 좋게 본다고 얘기를 한 거고, 뭐 2차전지, LG화학 다 필요 없이 화학업종 전체를, 그래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다 움직이잖아. 그죠? 기초조제니까. 두 번째 기준은 하나솔루션의 태양광 부분도 당연히 이제 뭐 조 바이든 그쪽, 또 수소차 니콜라 같은 소리. 진짜로 그건 무시하고 그냥 그러한 수소차나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은 어느 걸로 정책적인 부분에 심리적인 면으로 어찌됐건 그걸 바탕으로 윤종두가 좋든 나쁘든, 좋다고 표현하든 나쁘다고 표현하든 항상 보여드리는 게 뭐였어요? 거래대금이죠. 창사 이래 사상 최대치의 거래대금. 창사 이래. 그렇게 해서 저 앞전의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상황. 실적도 일단 뒷받침 돼 있고 실적이 살아나 있고 거기에 이슈가 불거져 있고 그것에 맞는 거래대금. 윤종두가 아무리 악을 쓰고 좋다고 하면 뭐예요? 여기서 야 이거 끝내줘요 하면 뭐예요? 아 여기서 우리 갖고 가면 대박납니다. 웃겨 뻥치네. 그거는 황금대바닥주 얘기하는 말 같지도 않은 친구들 얘기인 거고. 결국은 시세가 나오는 거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질 때 기준입니다. 근데 지금 과징금 부과된 게 157억인가 뭐 150몇. 내가 볼 땐 동시효과 아무 영향 없어. 동시효과에 개뿔 코딱지만큼도 영향 없어. 내가 볼 때는. 농담이 아니라. 내일 한번 보시자고요. 동시효과의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시고, 그리고 조 바이든 뭐 영향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테마가 분다. 다시 강세를 띈다. 다 좋은데 그 강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5만 7천 원의 사상 최대치 목표 주가를 가지고 가는데 변동성이 24%씩 나와요. 하루에. 근데 24% 나오고 꼬리 달고 내려오면 전량 차익 실현인 거야. 종가 대비 그 다음날 5% 마이너스예요. 5% 마이너스인데 돌려? 꼬리도 없이? 그럼 다시 따라 붙는 거야. 근데 또 꼬리 달려? 전량 차익 실현인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대처를 할 거예요. 기술적으로. 이제는 우리는 다 완벽한 수익이죠. 그래서 결론은 조 바이든 관련된 내용의 업종군 꾸준히 가지고 갈 거 뭐? 금융지주사. 그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벌써 이미 여러분들께 에? 더블클럽 김프로님께서 얼마 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죠. 대형주 위주에서 계속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 왜 그분 채팅방 들어가 봐. 난리가 아니야. 지금 보여드려요? 지금 200 몇십 분 들어와 계시는데 분위기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284분. 그냥 막 이 분위기가, 어? 이 분위기가 하루 종일 질투나 죽겠어 아주. 이거 저 운영진 계시면 링크 있죠? 링크 주소 각 게시판에 좀 올려주세요. 카톡방에. 에? 이 링크 좀. 더블클럽 여기 들어와셔서 아까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윤정도 가짜 아니야. 윤정도 여기 놀러 갔었어 한번. 여기 링크 좀 쫙 올려드려. 대형주 위주로 분명히 저하고 약속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삼성전자와 이런 KB금융과 이런 대형주에서 수익을 내려고 했는데 윤정도 같은 나부랭이들이 자꾸 센코 피플바이오 얘기하니까 거기서 다 깨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멘탈을 잡아드릴 수 있는 방이 여기라고. 그 보니까 오늘 보니까 아 여기는 왜 유료방 안 열어주세요 막 하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부탁을 해도 안 하죠. 아니 제도권에 21년 계시던 분이 뭐가 아쉬워서 어 막말로 이 바닥에 어 지저분하게 그냥 막 아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어 유료 활동을 하시고 그러겠어요. 삼고초려해서 모셔왔는데 그런데 거기서 유료방 좀 오픈해달라고 그걸 그렇게 안 하네. 그걸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조 원장에 딱 안 하시는 거야. 이 봐봐요. 이거 지금 우리 방보다 더 여기가 활성화돼 있어. 액기스만 딱 오셨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수익 내고. 응? 와우. 조만간 말씀을 하세요. 조만간 유료방 좀 오픈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책임감 있게 유료방 오픈하면 이제 책임감 있게 해주시겠지. 지금도 책임감 있게 해주시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무슨 뭐라 그러죠? 뭐라 그래? 우리가 유유자적 하시는 분들. 어? 한량. 어? 여기 얼른 들어오셔서 쫄르세요. 월요일하고 월요일, 목요일마다 풍문으로 들어서 방송 나오시죠. 시황 한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세요. 땅콩 부자님. 난 몰라, 나는. 올려드렸어, 난 분명히. 진짜로. 금융지주사 갖고 계신 분들 가서 도움 받으시고, 21년 그 노하우가 보통이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제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칠 텐데 예? 조 바이든의 영향 내일 월요일날 야간 방송 또 있으니까 그때 좀 참조하시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더블클러님 방도 오늘 낮에 보니까, 어젠가요? 우리 유료방 좀 오픈해 주세요. 막 그러신데, 지금 직장인 문자방 거의 다 차신 것 같은데, 한 5분 남은 것 같은데, 지금 86분 들어와 계시고, 지금 이제 접속 못 하시는 분들, 배우셔서 접속하시는 분들까지 하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얼른 들어오셔서, 월요일부터. 또 VVIP로 끊으신 분들도 월요일부터는 이제 좋은 수익 좀 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더블클럽님, 김프롬님 방, 유료방 오픈해 달라고 쪼르세요. 진짜로. 예? 보니까 방 안에서 분위기가 벌써 유료방 좀 오픈해 달라고 막 하시는데, 여전히 유유자적이야. 뭐, 사모님하고 캔맥주를 한잔 하셨다는 둥, 부러워 죽겠어. 자, 마지막으로. 10시 32분입니다. 701109. 윤정두 생일, 이제 1시간 반 남았어. 맛있는 거 많이 보내주셔야지. 케이크도 보내주시고, 치킨도 보내주시고. 왔어! 701109,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좀, 진짜, 좋은 수익, 이 좋은 장에 좋은 수익 진짜 잘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전략 부분에 대해서 11월 5일 방송부터 해서 쭉 올려놓을 테니까 꼭 좋은 내용 참조하셔서 월요일날, 예? 월요일날 또 장중에 좋은 내용 올려드릴 테니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01109, 701109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도 많이 심각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최근 들어서 피